생각해보세요. 10명이면 100만원, 20명이면 200만원, 30명이면 30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돈을 수금하는 겁니다. 팻마크 달려면. 자, 방송 시작하도록. 10년 전까지는 안 됐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시사토크쇼, 뉴스까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신쇼!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 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쓰레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 캡처 등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캡처하신 뒤에는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최근 인기 BJ들, 크리에이터들의 시청자 수 조작, 구독자 수 조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수나 여러가지 조작을 하는 것 같은 BJ들에 대한 제보를 집중받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BJ들의 별풍선 성매매 또는 인기 남성 BJ들의 여성 그 BJ 별풍선 소개 브로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바라겠습니다. 뉴스까기 여보세요? 뉴스까기요? 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호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호봉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지금은 유신쇼 후원 광고 시간입니다. 누군가 누가 짐이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다. 누군가 전하 죄송합니다. 유신쇼에 후원하느라고 그만. 뭐야? 유신쇼를 보고 있는가? 훌륭한 신하로구만. 저 신하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야. 유신쇼에 후원하면 극락왕생이 부럽지 않아. 네, 오늘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음 주에 있죠.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 의장단과 그다음에 뭐 원내 대표부 등등 당 대표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 의장단은 안 가겠다라고 지랄하는데요. 그래, 거기서 살아 연병할 것 따라 나오지 마. 그냥 국회 거기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그냥 연병 곰팡이 있을 때까지 그냥 확 그냥 다이해버려. 라고 옆집 할아버지가 얘기하십니다.
네, 집값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아, 살려는 사람은 없는데 투기질이 아주 진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경찰, 국세청 총동원해가지고 갈기갈기 밟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시사토크쇼 뉴스각이 1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미친 부동산, 메르스보다 더 독한 서민들을 괴롭히는 투기 세력들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거는 검찰, 경찰, 국세청을 총동원해가지고 특별 팀을 구성해서요, 이 투기 세력들을 3대까지 멸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재테크, 투자 좋습니다. 하지만 조작질을 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고 부동산 앱 조작질을 하고 단톡방에서 가격 담합을 하는 이런 쓰레기 집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코너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맨날 코너가 바뀌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행하면서 또 진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부 코너는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는 뉴스 키워드 그리고 박근혜 토론 이어지고요. 특집 코너로는 위험한 인터뷰 그 다음에 현장 까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2부 코너는 이제 그동안 그 즉문즉답 시청자 의견으로 됐는데 아쉬워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2부 코너를 아예 시청자 의견을 전화 배틀로 이름을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한 셀럽 칼럼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그 시사 농객 평론가를 모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지방에 통신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제 관심 있었던 분야의 농객으로 활동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뉴스 키워드 시간에 주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직접 연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만간 그 뉴스 키워드 시간에 아주 그 불타는 정말 열정적인 독설의 달인을 지금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봉 작두입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오늘 사건 사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 정리해 드립니다. 뉴스 키워드 네, 오늘 뉴커의 기사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BJ 봉준 육병기 발언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자, 못 보신 분들은 가서 증거자료 보시고 기가 막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사고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키워드 자, 먼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각 정당 대표 단을 초대를 했습니다. 상임위 외교통상 상임위원장도 초대를 했는데 가짜는 것들이 가짜는 짓 한다고 또 뺍니다. 이런 연병을 것들. 그래서 오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단을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초청을 했더니 연병을 것들이 아주 지랄 연병으로 고자빠졌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오징어 찢듯이 찢어져 아주 뭐 미운 것들이 미운 짓 한다고 저번에 그 판문점에서 1차 정상회담 할 때는 자기들 초대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지랄 연병을 하더니 부르면 안 오고 또 안 부르면 안 불렀다고 지랄하고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어차피 지랄 기승정 지랄 지옥에 나가버려라. 안 그래도 국민들이 제일 신뢰가 낮고 허접한 입법부에서 주제넘게 가짜는 것들이 뽑을 거 없어가지고 뽑아놨더니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연병 지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에? 벼를 딱 저기 딱 가서 벼를 뽑으려고 봤더니 벼가 없어. 대부분이 다 잡초야. 그 잡초 중에 대충 뽑았더니 지들이 벼인 줄 알고 연병 벼슬인 줄 알고 연병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이것들 아주 그냥 밟아버려야 됩니다. 이건 의회가 아니라 변회예요. 변회. 똥싸러만 오는 곳인가 봅니다. 국민을 위해서 입법도 안 하고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연병지랄
꼬투리만 잡고 지랄하고 자빠져 있는 이런 곳은 그냥 밟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정말 이 입법부 사법부 요새 보다 보면은 아주 울화가 넘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그 적폐, 그리고 전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 찌끄레기들. 예, 정말 다음 총선 때 어떻게 정말 총선의 총이 우리가 총 쏜다의 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탄핵 직전에는 계엄령까지 검토를 했던 이 사기 정권의 찌끄레기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또 꼬투리 잡을 걸 해가지고 좀 선빵을 날린 것 같아요. 또 이제 초대 안 했다고 뭐 거기 가서 평양 가서 뭘 먹었네 뭘 먹었네 추접스럽게 그냥 침 젤젤 흘리면서 연병 짓거리를 할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선빵을 날렸으니까 더 이상은 주둥이 나불나불 안 하겠죠. 아유, 하여튼 얘 거지 깽깽이단도 아니고 이거 나는 무슨 의장단 여야 대표단이 아니라 무슨 깽단인 것 같아. 정치 깽단 하는 거 없는 연병할 것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냥 세금 먹는 기생충들 말이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주 하여튼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 정상회담인데 잘 하기를 기원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도와주진 못할 망정 방해 짓거리만 있으니까 주둥이를 그냥 대동강 길이로 확장공사를 시켜줘보라니까. 아유, 이런 십전 대보탕 찌끄레기의 기생충 같은 인간들 아주 그냥. 자, 다음 내용입니다. 여성 BJ 별풍선 성매매 사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밝혀진 상황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항만 50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밝혀지면 100억 가까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자,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10일 날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저도 이제 국정감사 대기대기 김대기조로 지금 대기대기 하고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내야죠. 보낼 분들은. 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아프리카 TV 서수길 적폐, 서수길 실드를 깰 수가 없습니다. 작년 3천만 원 어택으로는 간당간당 했거든요. 올해 50억대부터 100억 가까이 되는 추정되는 이 별풍선 여비제이 성매매 소송에 대해서 확실하게 크게 빅픽처를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여성단체 변호사 자문단하고 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주 바짝 준비를 해가지고 절대 방심하지 않고 터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별풍선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뭐 그 톡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기 남성 BJ가 큰 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여 BJ들에게 별풍선을 쏴라 라고 권유보다는 소개를 하고 쏘고 나서 얘기하면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 주겠다. 오, 서프라이즈! 놀라워라! 정말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해당 인기 남성 BJ들이 브로커 역할을 한 거죠.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저도 직접 그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직접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줄거리가 될 것 같고, 아프리카 TV 입장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만,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그런 핵폭풍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그 증인이라든가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핵폭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하고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1년 3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자율규제, 아직도 법안 하나 통과를 못 시키는 아주 무기력한 방통위와 방심위를 보면서
더 기다릴 게 없다. 갈아야 된다. 갈아, 갈아. 예, 갈아 마시거나 갈거나 폐전구처럼 갈아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저희는 하여튼 이슈를 총력을 다해서 자료 제가 가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력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0월 10일 D-Day입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 특히 이 과방위 국정감사하고 여가부 국정감사, 그 다음에 교육부 국정감사, 그리고 인기 BJ들의 병역 관련 의혹 관련해서는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타이트하게 디프하게 NO! 쑤셔야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나중에 공동 집단 행동을 할 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명을 해서 그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나중에 동의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온라인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메일로 참여하실 분들은 나중에 그 올려놓으면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형사 고발을 할 때 같이 동의한 사람으로 같이 고발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그 관련된 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은 저희나 그 여성단체 시민단체 그 고문 변호인단에서 맡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성 BJ 별풍선 여성 BJ 별풍선 성매매 사건 50억 원대 추정, 그리고 유명 인기 남성 BJ들의 브로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지금 대리결제 회사와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와 그 대리결제 회사, 이거 할인해서 판매할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거기서 대리결제를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청자들이 충전했을 때 할인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자, 그 대리결제 회사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르스 환자입니다. 보수 수구 꼴통 언론에서 지금 메르스 그 확대 재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가 한 명 나오고 의심 환자들은 다 지금 음성으로 나와서 지금 뭐 그 퇴원한다고 하는데, 메르스 환자 병원 지인 권유로 마중온 부인과 따로 이동, 부인 마스크 착용도 지인 권유, 환자 혼자 택시로 삼성서울병원에 이동, 박원순 역학조사 더 치밀해져야 질본 학습효과로 마스크 쓰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 61살 이분이 알아서 본인이 체크를 한 거예요. 의사한테도, 자기 지인 의사한테도 물어보고, 아내도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병원으로도 본인이 가고, 그러니까 공항이나 여기에서 뚫린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중동에서 오는 거면 거기서 그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뚫린 겁니다 일단은. 요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질책을 마땅을 하죠. 하지만 그 환자가 스스로 알아서 대비를 한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를 믿을 수가 없었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의 그 구멍을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챙긴 거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거 중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 정부의 대책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숨기고 감추는 게 아니라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옳은 말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알려야 돼? 아, 귀찮아. 할 때 하는 정도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해라. 예. 박근혜 정부에서 이재용을 그 감싸기 위해서, 삼성병원을 감싸기 위해서 끝까지 숨기다가 결국은 환자들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엄청난 메르스 그 사태를, 정말 참사를 불러왔었는데, 이명박 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박근혜 때는 세월호 참사도 있지만 메르스 참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워낙 참담해가지고 이 메르스를 우리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메르스 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어머니 간병하다가 메르스에 걸려가지고 메르스 때문에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그 장례식도 못 보는 자식들이 그런 아주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503호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3호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스 박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통령이 지켜야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메르스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저희 아버지의 정신으로 사실은 재벌을 지킨 겁니다. 그 이재용 그 사장이 얼마나 그 상심이 컸겠습니까? 본인이 그 투자를 많이 한 그런 그 삼성병원에서 그런 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삼성병원에서 메르스가 발병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이 삼성 이미지나 이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발설을 합니까? 그 나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입을 열어가지고 깝죽깝죽 됐는데 정말 불쾌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질병이든 이 동물의 질병이든 반드시 재벌 위주, 대기업 위주로 지도자는 눈치를 까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 메르스 사태를 할 때 반드시 재벌이나 대기업이 연관이 없는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처럼 재벌, 대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이 국민의 생명,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대기업, 재벌과 대기업의 재산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안정돼야 자영업으로 몰리는 그런 그게 줄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자영업이 살아난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논리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계속해서 대기업과 재벌과 대기업들만 성장을 해야 된다. 정말 도둑놈들이죠. 그 주장하는 놈들은 주둥이를 나일강 길이로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해서 뭐 역대 최대 뭐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10대 재벌이 수출하는 게 7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낙수효과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주둥이를 나불나불대고 있는데 낙수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고용과 자영업에 내수경기에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냥 10대 재벌들이 수출한 거는 고스란히 산의 유보금 계속 수백조가 쌓이고 있습니다. 천조 가까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돈을 해외 공장 짓고 해외에 뭐 그거 하고 그렇게 쓰고 있죠. 국내에는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의 고용 그 지표를 보면 크게 늘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도 고용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내수를 위해서 돈을 풀지도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몇 조 푼다 사기만 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 재벌놈들의 새끼들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뭐냐? 그 대기업이 수출로 호황으로 천조 가까이 쌓아놓은 돈을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다시 직접 고용, 직접 고용을 늘리고 하청과 재하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영업도 해결되고 다 해결이 됩니다. 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소비가 안 살아나고 있답니다. 소비가 안 살아나요. 왜 소비가 안 살아나느냐? 직장이 불안정해. 직접 고용인 정규직과 계약직이 줄어들고 간접 고용 쉽게 자르고 사대보험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냥 문자만 보내도 자를 수 있는 하청과 재하청과 재재하청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은 더 하고 있는데 정규직이나 계약직보다 일은 더 하고 있는데 임금은 새우 전만큼 준단 말이에요. 고용 안정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돈을 쓸 데가 없어. 최소 생계비도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영업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외식도 못하고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어렵게 하청 재하청으로 밀린 노동자들이 창업을 해버립니다. 대출받아서 빚내서 집 팔아서 헐값에 집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자영업을 하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프랜차이즈. 자기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으니까 프랜차이즈를 합니다. 그럼 프랜차이즈는 뭐냐? 호구죠. 거미줄에 걸리는 거죠. 왜? 프랜차이즈에서 거리 제한 없이 막 늘려버리니까, 가맹점을 늘려버리니까 전체 매출은 늘어요. 그러니까 본사는 띵가띵가 돈을 법니다. 근데 그 숫자를 가맹점을 나눠보니까 적자란 얘기죠. 왜? 가맹점은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니까 전체 매출은 늘어나는데 나누면 적자가 되는 거죠. 가맹점은. 본사는 흑자고요. 그래서 아, 나 프랜차이즈 때려치겠어. 나 그냥 홀로 갈 거야. 근데 자기가 노하우가 있어요? 마케팅 능력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을 쓸 수가 없고 혼자 해요. 혼자 하거나 부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 원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늘렸다고. 자기들이 원망해야 될 대상을 잘못 찾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망해, 자영업자들이 원망할 대상은 재벌들과 대기업입니다. 10대 재벌이 70% 가까운 돈을 다 쌓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부동산 투기예요. 부동산 투기를 하고 롯데 그 최순실 적폐 국정농단 했을 때 압수수색하고 해보니까 부동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롯데그룹이. 도대체 롯데그룹이 사업을 하는지 부동산 투기를 하는지. 현대자동차도 예전에 한전부지를 1조 원 넘게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그래놓고는 애국하는 것 같다. 개소리죠. 땅 투기만 하고 있어요. 대기업 총수들이. 그러니까 그 돈으로 허튼데 기술개발이나 이런 데 안 쓰고 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 안 쓰고 부동산 투기만 하다 보니까 엘리엇이라는 그 투자회사한테 휘둘리고 자빠졌잖아요. 이용을 하는지 휘둘리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위기설을 고용 뭐 이렇게 무슨 위기설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엘리엇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메르스 사태 투명하게 제대로 제압. 작년에 그 조류 독감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압을 했어요. 박근혜 때 얼마나 많은 조류 닭들과 오리들을 땅에 묻었습니까? 이명박 때 얼마나 많은 구제역으로 소돼지를 땅에 묻었습니까? 정말 개보다 그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죠. 이명박 때 구제역을 방치하고 사실상 손 놓은 덕에 해외 수입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큰 유통회사나 기업들의 고기 산업 진출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달랐는데 왜 이명박 때 그 수많은 돼지와 소가 땅에 묻혔는지의 이유. 예. 근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방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왜 박근혜 정부에서 수많은 조류 AI 그거 핑계 대 가지고 수많은 닭과 오리를 땅에 묻었는지.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에 대응한 거 보세요. 숫자 차이를 보시면 압니다. 걔네들이 왜 그렇게 가축들을 희생시켰는지, 축산농가를 희생시켰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군 군우옥. 자, 오늘 이렇게 그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유튜브 구독자가 폭락한 BJ들 해가지고 뭐 이완도 나오고 로이조도 나오고 뭐 김이부도 나오고 뭐 일베누나이 있었던 레나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최군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개그맨 최군의 주장은 유신이 뉴커의 유영기라는 기자가 선동을 해서 자기는 잘못이 전혀 없는데 의혹이 없는데 의혹할 건덕지가 없는데
뭐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지금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 관련된 그 뭐 기사나 이런 쪽에는 끊임없이 최근에 대한 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젠가 그 논란이 됐던 게 개그맨 최군이 시청자 상담 방송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한 시간 한 반 가까이 하던데 어떤 분이 그걸 이렇게 올리면서 그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올리면서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아니 아프신 분이 다른 시청자의 상담을 해준다니 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렇게 적었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서 군대에도 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께서 시청자 상담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최군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뭐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행사, 외부 행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었지만 내부 활동에는 아주 뭐 열정적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군대 문제에 있어서는 아프다. 방송에서는 열정. 예. 뭐 생일 파티도 화려하게 했죠. 나는 아프리카 TV에서 생일 파티를 그렇게 제대로 하는 BJ를 본 적이 없어요. 최근까지. 예. 연예인들까지 대거 참여, 뭐 김희철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예인들도 참여하고 주요 BJ들은 다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전 지금도.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다는 분께서 시청자 상담을 해주시고, 예, 좀 놀랍습니다. 자, 또 그 관련된 지인 제보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TV에서 시청자 수 조작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 먹방 BJ인데 열받아가지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제 특정 먹방 BJ가 계속해서 시청자 수를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운영자가 계속해서 말하지 마라, 거론하지 말라 하고 봐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만능 방송이라고 아세요? 먹방 BJ 만능 방송에서 시청자 주작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운영자가 말하지 마라, 그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어요. 어이없는 내용이 그 주작기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 주작기라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도 사측이 묵인 내지는 방조, 뭐죠? 뭐 끊겼나요? 방송이 끊기진 않았는데 뭐가 엑스프레가 됐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와 같은 플랫폼 기업은 MAU 월간 순수 사용자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별도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 수치를 아프리카에 득이 되게 조작해주는 유저, 주작기 사용 유저를 방치하고 있다. 기업 평가에 득이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주작기를 모르쇠로 일관 또는 방치하여 장기간 이득을 챙겨왔다. 대신 도둑질에서 4배 채워주는 유저를 감싸는 격. 아프리카 TV는 주작 유저의 광고 수입 또한 갈취. 실제 광고 효과가 없는 가상의 유저에게 기업들은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 아프리카 광고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건 엄청난 범죄. 트위치에서 주작기를 아주 강력하게 제재하는 이유는 광고주에게 잘 보이기 위함. 유튜브도 광고주에게 부적절한 컨텐츠를 엄격하게 분리함으로써 광고가 나가더라도 광고비 지급이 안 되도록 하고 있어요. 광고주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근데 아프리카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작질을 하는 것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는 거죠. 사실상 방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BJ들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작기 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해가지고 조작기 이용했다 라고 하면 와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영자가 그 얘기 왜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BJ가 이제 논란이 있어가지고 먹방 다른 먹방 BJ가 이거 주작기 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시나 못하게 여성 아프리카 TV 여성 운영자랑 그 통화하는 내역까지 나가요. 누군지는 말을 안 했는데 먹방 담당자겠죠. 근데 억울할 수밖에 없죠. 예, 같이 경쟁을 하는데 특정 BJ는 누가 봐도 조작기를 쓰고 있는데 운영자한테 하소연했더니 얘기하지 마라. 이게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TV의 우덜식 운영인데 예전에 제가 스포츠 중계할 때요. 아프리카에서 그 스포츠 중계 BJ를 했을 때입니다. 제가 상위권에 다 있었는데 그때 민트 방송국 풀하우스 방송이었는데 민트 방송 풀하우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토끼도 있었고요. 그 BJ들이 저작권 침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벤트 기간 중에. 그러니까 유토끼부터 시작해서 민트부터 시작해서 뭐 여비제이 여자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그 BJ들이 그 막 저작권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스포츠 방송할 때 유입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거예요. 추천이나 이런 걸로. 그걸 내가 스포츠 담당 당시 스포츠 담당 그 운영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제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랜 줄 알아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상관하냐고 내가 담당자야! 반말하면서 그게 당시 아프리카 TV 운영자의 실태였는데 지금은 더하는 거예요. 조작기를 쓰고 있는 걸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 말하지 말라고 놔두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용어로 이렇게 유저가 얘기한 거예요. 아프리카와 같은 플랫폼 기업은 MAU. 예. 그러니까 월간 순수 사용자가 기업의 재무 제표와 별도로 기업 가치, 광고 단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뭐 아프리카 TV 최고 동접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한 달 누적 방문자 수가 몇 명이냐 이거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달라지고 기업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시청자 수 조작기가 솔직히 말해서 팝콘TV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수를 조작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인 방송 플랫폼이고 광고를 안 하잖아요 사실상. 예, 광고를 아예 안 해요. 예, 성인 컨텐츠가 주니까. 근데 아프리카TV는 별풍선 수입이 70% 가깝더라도 한 30%는 광고란 말이에요. 적지가 않아요, 결코. 그걸 뭐, 쉐어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조작된 허위의 시청자 수라고 하면 광고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BJ, 기존 같은 경우에는 BJ들의 그냥 경쟁,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공정한 경쟁뿐만 아니라, 그 광고주를 기망하는, 조작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정위 쪽에 문의를 해서, 이건 분명히 불공정행위 아닌가. 광고주에서 나서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광고주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프리카 TV에 광고하고 있는 광고주에게 다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 사람들은 속고 있으니까 허위의 숫자에 대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트위치 TV나 유튜브는 그런 조작 행위가 확실히 의심되고 조작되면 퇴출되거든요. 아니면 광고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가 유튜브에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시사 토크쇼 뉴스각이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키워드. 자, 판빙빙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실종된 것으로 지금 뭐 탈세 혐의로 그 지금 뭐 구금이 됐다, 자택연금이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가지고 동생이 지금 중국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데 막 그 대성 통곡을 하는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설만 나서고 있는데 동생이 상당히 뭐 꽃미남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데
뭐 이렇게 대성 통곡을 할 정도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서 예전에 그 권력 누구 이렇게 자꾸 X 쪽 와서지? 자꾸 이렇게 X표가 트위치 TV에서 뜨는 것 같은데? 와이파이오 X표시가 나는데 이게 뭐죠? 무슨 표시인지를 알 수가 없네. 갑자기 방송 중에. 무슨 문제지? 자, 잠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요. 트위치 TV 방송 잘 나가나요? 그게 뭐 와이파이 표시해가지고 X 표시가 자꾸 나가서. 자,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과거에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는 거는 그 영화 촬영의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예, 판청청이라고 하면 동생 지금 뭐 타살설 나오고 뭐 별의별 지금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그 대표적인 여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트위치 잘 나와요? 그 표시가 나오는 이유가 뭐지? 자, 내가 불안하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로이조 이완 이벤트 조작 사건. 이거 뭐 지금 정배우를 포함해가지고 공정위에 이거 신고를 했는데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백방으로 수습해가지고 좀 해가지고 구글 코리아 관계자하고 지금 접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그 이호 관계랑 안 되게면 제가 그 항상 유튜브 채널 문제 생길 때 연락했던 그쪽에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도맘과 강용석. 자, 도도맘. 오늘 하루 종일 또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도도맘과 강용석. 자, 스캔들인데 지금 검찰이 2년을 구형을 했어요. 자,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용석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한 바 있으며 최후 변론 역시 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도도맘 김민아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 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하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소식에 도도맘의 근황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럭셔리 블로거로 활동했던 도도맘은 강용석과의 스캔들 후 블로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도도맘이 운영했던 행복한 도도맘이라는 블로그의 마지막 게시물은 지난 2016년 8월 A씨와의 카카오 메신저 대화글을 캡처해 올린 글이다. 해당 게시물에 도도맘은 본인이 기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후 A씨에게 오빠 이제 속이 후련해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아니 진범을 잡아야지 왜 네가 다 뒤집었어 라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그러면 진범 고소해 난 살고 싶어 라고 말했다. 이제 이게 1심에서 선고된 게 좀 표시가 안 됐는데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지난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근데 이제 그 도도맘이 김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취와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10월 24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난다고 하네요. 10월 달에 아주 빅매치가 많네요. 그 10월 5일 날 수원지법에서 여성 BJ 성매매 민사소송 그 재판이 있는데 다음 달 24일 강용석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 중앙지법.
자, 그렇구요. 만약에 유죄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은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저기 삽자루 선생님 재판 맡고 있잖아요. 김부선 재판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김부선이 살짝 무시했고요. 자, 미친 집값.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몽둥이를 들어야 됩니다. 뭐 세금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서 특별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특별팀은 일단 검찰, 그다음에 경찰, 국세청, 금감원 이네 곳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수사팀 전담반 해가지고요. 투기와 관련 애들 두드려 잡으면 됩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드려 잡아서 아예 홀딱 벗겨버려야 됩니다. 다시 투기할 돈이 없도록. 그래서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완전히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부동산 앱이나 단톡방에서 수작, 조작질하고 있는 인간들, 분여회, 입주자 대표회, 이런 데 탈탈 털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고, 세금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야처럼 이번 이 집값, 이 부동산 이 담합 투기하는 세력을 두드려 잡으려면은 그러니까 서울을 잡으면 전국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특별 수사팀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안 유출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인생 쪽내게 만들도록 각서 쓰고, 또 셈은 안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고립시켜서 밟아버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벌이나 대기업 이런 큰 손들이 나섰다면 걔네들도 아주 영혼까지 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세금으로만 해결하려는 거는 잘못됐다. 두드러 패야 된다.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정년 얼마 안 남겨놓으신 국어 선생님이 항상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두드러 팰 거예요.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놈들은 두드러 팰 거예요. 매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부동산 투기하고 집값 갖고 장난치는 인간들 두드러 패야 된다. 그래서 자손 3대까지 말아먹을 수 있도록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해가지고 아주 쪽쪽 대동맥에다 빨대 꽂고 뼈다구만 남을 때까지 쪽쪽 빨아먹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합법적으로 물론. 자, 벤츠 폭식 방송 랜선 라이프에서는 하차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폭식을 홍보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폭식할 거 아닙니까? 이 폭식 먹방에 대해서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규제안이 나와야 된다. 이번 국정감사 때도 이 폭식 방송에 대해서 강력하게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제재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1부 사건 사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이고야. 자, 사건 사고 정리를 해드렸고, 자, 뉴스 키워드 마치고 1부 마지막 코너. 네, 1부 마지막 코너 박근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지도자 박근혜 토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도자 박근혜입니다. 최근 제가 빵에서 이 즐겨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바로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참그 여주인공이 나를 닮았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좌파 빨갱이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에서 제가 정말 그 미모를 복면에 감추고 그 남장을 하고 그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요즘 그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카카,
그렇게 되면 일본을 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제가 그랬습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미스터 션샤인 같은 국제 외교 관계를 해치는 드라마야말로 드라마에서 퇴출해야 됩니다. 어? 정말 그 국제 외교 관계,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암살을 하면서 한일 관계를 해친 여주인공과 그 일당들은 외교에서 참 적폐라고, 근데 토론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패널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평양에서 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은 핵에 미쳐 있고 또 이제 워낙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저만큼?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말아먹는, 예? 지금 뭐 집값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정상 이 정상이 만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예, 아직 공밥을 좀 덜 드셨나 봅니다. 네, 저희는 정상이고요. 예, 이제 좀 감옥에 가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정상이죠.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지요. 허허, 꼭 성과를 낼 겁니다. 허허. 네, 개소리였고요. 자, 이번에는 저의 편을 들어줄 이 김성태 원내대표 나와 계십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조용히 하세요. 우리 장을 다 말아먹고 무슨 할 말 있습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경찰 불러! 경찰 불러! 네, 역시나 성태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다음 패널로는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심상정입니다. 저희 정의로운 당에서는 이런 토론회, 박근혜가 진행하는 토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신쇼에 즉각 이 코너를 폐지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드립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잔치상에다가 지금 똥 싸놓는 겁니까? 나가십시오. 아니, 근데 이분은 왜 복면을 쓰고 계시죠? 아, 특별하게 복면, 마지막 복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정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희 당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나불나불 대고 있습니다. 저 주둥이를 막아주십시오. 아이, 그만하십시오. 어디 만져! 촛패야!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세요. 어디 만져! 이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여성 지도자 박근혜 토론을 마칩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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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까지 여보세요? 인가지요? 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후봉이요? 후 아니라고.
자세요! 코봉이요. 아, 그거 보다. 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까지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지금은 사자TV 유신쇼 후원 광고 시간입니다. 도팀장님? 어디죠? 또 블랙아웃인가요? 도팀장님? 나 지금 여기 있어요. 도팀장님? 블랙아웃 시간대 뭘 하셨죠? 기억이 나질 않아요. 도팀장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블랙아웃 시간에 뭘 하셨죠? 생각이 났어요. 유신쇼에 후원했어요. 도팀장님, 잘하셨어요. 네, 시사 토크쇼 뉴스 가게 2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 2부 시청자 의견은 전화 배틀이라는 기존의 저희 프로그램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관이 명관이라고 전화 배틀이란 타이틀이 좀 적격인 것 같아서 시청자 의견 즉문즉답에서 전화 배틀로 바꿨습니다. 자, 뉴스 가게 2부 시청자 의견을 듣습니다. 전화 배틀 시작합니다. 네, 0502323-549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사토크쇼 뉴스가게 2부 코너 전화배틀입니다. 네, 자,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502323-549번으로 전화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가게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이죠. 네, 역시나 막장은 막장을 알아본다고. 아우, 오늘 저녁 그 하루 종일 또 한 끼 먹었다고 또 이렇게 배가 고프나? 부실하네요. 자, 전화 연결 되겠습니다. 0502323-549번입니다. 문자 의견 있는 분들은 0323-523-549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부천에 31살이요. 부천에 31살. 닉네임 있죠? 포악대요. 코학대요. 네, 의견 말씀하시죠. 네. 의견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제목 딱 바꾸셨더라고요. 뭔 의견을 막 바꿔요? 그 전화 배틀로 바꾸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코너명이요? 바꾸셨더라고요. 예, 예. 코너명. 프로그램명이 아니라 코너명이니까요. 네. 근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상반되잖아요, 뭔가 느낌이. 뭐가 상반돼요? 그렇죠? 전화 배틀하면 뭔가 싸우는 느낌이 들고. 네, 어차피 사실 중문즉답보다는. 네. 그렇죠. 네. 네, 싸우는 느낌이 들고 어차피 이제 곧 또 코사모 씨가 올 거잖아요. 그렇죠. 아, 모르겠어요. 걔도 바쁘니까. 아, 바쁜 분이세요? 아, 야동. 개인 사정은 알아요. 아, 야동 매니아니까. 아, 야동 보느라 바빠요. 예, 예, 예. 매일 매일 새 작품이 나오니까. 자, 뭐 다른 의견 없나요? 다른 의견 하나 있어요. 예. 하나. 그 메르스 있잖아요. 네. 메르스 이제 저는 이제 순진하게 이제 순수하게 제가 몰라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지금 과거 3년 전이랑 차이가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투명하게 밝히고 전염 경로 네. 밝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네.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걸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밝히지 않았죠. 박근혜 정부에서 아예 그걸 숨기고 네. 삼성병원에서 그 시작해가지고 여기저 그 환자가 전국을 쓸고 다닐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네. 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오늘 그거 관련된 기사를 두 군데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두 군데서 봤는데요. 제가 이제 뉴스를 이제 고정 시청할 시간은 없으니까 채널 돌리다 보니까 MBN에서 한번 보고 네. SBS에서 한번 봤어요. 예. 근데 이제 SBS에서는 구체적인 사람 숫자가 언급돼 있더라고요. 예예. 지금 외국인이 같이 이제 비행기에 탑승했던 77명인지 79명인지가 연락이 네.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지 그러니까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공항에서 네. 제대로 그 걸러내지 못한 거 자체는 당연히 정부 책임이 있는 것인데 지금 MBN이나 아, 공항에서 못 걸러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그 처음에 네. 그 증상이 있었던 네. 확진 판정이 난 사람이 아내한테 네.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본인이 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본인이 잘 대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거기에 네.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원이 불확실한 게 아니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관계를. 그거를 기간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이든 외국이든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네. 예약을 한 건 이름하고 이런 거 정보밖에 없거든요. 예매 그 비행기 표를 구매한 정보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네. 추적하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미 추적을 네. 해가지고 입원을 한 다음에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퇴원 결정이 난 외국인 여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무조건 동시간대 우리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겠고, 정부에 나서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 관련된 것도 정보를 빼가지고 추적을 역추적을 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 메르스라는 증상이 그러니까 본인 솔직히 말해서 그 환자가 자기가 그런 좀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그쪽이 많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처럼 전염이 많이 되는 곳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했어야 돼요. 타기 전에 얘기를 하든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 스스로 그 신고를 하는 것들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워낙 질병이 네. 많으니까 그걸 다 걸러내는 네.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질병이 워낙 많은데 그걸 잠복기도 있는데 그거를 무슨 최첨단 기술로 다 걸러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최대한 걸러내야 되겠지만 빨리 추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예전에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인가 어딘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TV에서 막 얘기해가지고 공지를 해가지고 빨리 찾아가지고 네. 빨리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그 탔던 사람들을 네. 못 찾고 있으면 빨리 방송에서라도 공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연락을 질병관리 당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찾을 때. 그러니까 찾을 때 주요 방송사에 다 알려가지고 빨리 찾는다. 이분을 찾는다. 네. 해가지고 빨리빨리 수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예. 또 코사모 와야 되니까요. 네. 그 뭐냐. 판빙빙 실종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판빙빙 실종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시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이미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이렇게 정부 외교에 이렇게 기조를 보면은 네.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친북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려고 하고 그렇죠. 네, 저는 네. 뭐 친북이라는 표현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네.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꾸 뭐 친북이다 네. 반북이다 이런 거 자체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문재인 네, 정부에서는 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네.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불가피하게 중국이 끼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요런 모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판빙빙이 죽었다면. 그러니까 중국하고 네. 개입할 게 상관이 없다면 판빙빙의 네. 문제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네. 고민을 하겠죠. 판빙빙이 네. 스스로 잠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 네. 공안이 개입을 한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벌써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보니까 동생이 네. 그 중국 아이돌 그룹인데 나와서 펑펑 우는 거 보니까 일단은 어디에 네. 있는지를 가족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예상하기로는 네. 공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게 확실한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네. 판빙빙이 탈세를 한 게 맞고 그 네. 나오려고 한다면 아마 엄청난 네. 재산을 그 아마 헌납을 하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그냥 나오진 네. 못할 거고. 그거에 대한 네.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워낙 유명한 중국을 대표하는 배우기 때문에 판빙빙을 네. 무슨 죽이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극단적인 건 못할 것 같고, 다만 그건 이제 중국의 네. 인권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네. 중국이 그 남북 관계에 개입하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자기들이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무역전쟁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네. 뭐냐면 남북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 그건 우리 거란 얘기예요. 자기 우리가 트럼프 거. 네. 우리가 찜 써놓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 그 네. 우유나 이런 거에다가 내 거 써놓잖아요. 구동맥 거, 칠띠기 거 막 이렇게 써놓은 네. 것처럼.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그 휴전회담을 할 때 참여한 게 미국 이승만은
꼴난 게 전쟁도 대비 못한 게 뭐 네. 자존심 세운다고 안 된다고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공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네. 중국과 그 당시 중공은 달라요. 주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네, 이어져 네. 왔지만 그때는 중공이라고 불렀고 지금 중국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권한이 달라졌다고 보고 그때의 위상과 지금의 위상은 다른 거니까 그때는 북한의 네. 대리인 역할이었고 그러니까 북한의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역할 네, 설명이죠. 가이드 역할을 네. 했었고 근데 지금의 종전선언은 남북한과 미국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네. 참여 그 휴전회담에 참여했던 북한은 지금의 북한하고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옆에 있었던 중국은 네. 같은 게 아니고 미국도 동일하고 그래서 남북 네. 남한은 그때 참여는 안 했지만 미국한테 위임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네. 중재하고 남북한이 종전선언하고 휴전 아 저기 뭐야 평화협정을 맺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이 찬성할 것 같아요 그런 평화협정. 기조로 가면 아니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국내에 처해진 상황이 아주 지금 네. 절벽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뭐 뉴스 공장이라든가 네. 다스베이더 다른 데서 그 독립 언론에서 얘기할 네. 때는 트럼프가 상당히 위기인데 사람들이 그런 네. 기사를 못 봐요. JTBC 같은 경우에 조금 나오는데 보수 수구 언론은 네. 안 나오거든.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아주 극단적인 위기에 있습니까? 탄핵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상원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합니다.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거기에 네. 과반 이상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공화당이 자기가 자기들이 스스로 트럼프를 탄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선거에서 대패하지 않는 이상. 근데 중요한 게 트럼프가 유일한 구명줄이 남북 문제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역 전쟁은 자기들도 지금 피해가 엄청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나 미국 주요 회사들이 무역 그거 관세 매기는 거 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싸게 들여와서 조립해서 팔아먹는데 그거를 관세로 막 올려버리면 그 회사들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혜택을 받는 나라가 그 기업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폭탄 맞는 회사가 미국 자회사도 있거든요. 제조업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 잠깐만요.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남북관계에 중국이 개입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싫어요? 저는 그냥 일단은 그 서로의 네. 밸런스를 맞추는 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 중국이 끼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무게상에서는.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는 북한, 중국 네. 증인으로 나오는 거니까 네. 뭐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협정의 증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입장에서는 중국이 네. 안 끼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아니요. 나만 아니에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중국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수출 1위가 중국이에요. 예,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걔네들이 들어보세요. 걔네들이 참여해가지고 시장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아니요, 걔네들이 참여해가지고 네. 사인에 참여한다고 해서 큰 역할이 없어요. 그냥 증인이에요. 우리가 혼인 신고할 때 친구나 뭐 지인이 증인 서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말하는 거는 만약에 중국이 참여를 한다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옆에서 증인으로 왜냐하면 북한이나 미국이 빠져나갈래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 증인 쓰는 거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서는 게 낫다는 거니까 미국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뭐 네. 무역 전쟁 다 정리하고 총 퉁쳐가지고 그래 그럼 너희도 그냥 외교적인 위치나 이런 거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와서 사인만 해 이렇게 만약에 미국에서 허락을 하면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 중국이 참여하는 그림이 제일 낫고 근데 왜냐하면 여러 나라가 참여해가지고 증인을 서는 게 더 이렇게 그 핵 협상을 지키는데 무게가 더 서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협상을 예, 미국이 만약에 안 돼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러면 빠지는 게 낫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예. 유신님 자신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위치가
정치적인 지금 미국의 아니 성향하고 상관없이 미국의 입장은 중국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 미국의 입장은 왜 그러냐면 그래야 종전선언 네. 나고 평화협정을 맺어도 미국이 계속 주둔할 수가 네. 있거든요. 명분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우리가 증인이니까 유일한 증인이니까 우리는 계속 주둔해도 되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종전선언하고 네. 평화협정하는 네. 조건으로 미국이 주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것을 요구 삼을 가능성이 제일 크기 네. 때문입니다. 아, 아 그리고 죄송해요.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 네. 어제 방송 듣다가 하나 본 게 있는데 네. 어제 댓글 얘기 길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댓글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는데 댓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옛날에 광우병 시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광우병 시위 자체는 정상적인 시위였나요? 예, 정상적인 시위였습니다.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어떻게 뭐냐면, 그게 정상적일 자, 예를 있어요? 들게 그때 당시에 그게 폭력 시위 아니었나요? 아,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무슨 키워드를 하시 보수 성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문제가 네. 뭐냐면 미국산 소고기 네. 수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맺어진 협상에 따르면 그 이 수입 협상에 따르면 미국에서 다우너소 그러니까 광우병으로 의심받는 소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수입이 중단 자동으로 중단되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다우너소가 네. 발견이 돼가지고 중단이 됐고 실사를 들어갑니다. 실사를 들어가고 조사를 검역 당국에서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광우병에 대해서 그 검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이명박 때.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한 건 뭐냐면 미국산 소고기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검역 그 체계를 만들어달라 시스템을.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검역 시스템이 뭐였냐면 소고기하고 네. 돼지고기를 걸어놓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고 중요한 거는 때다가 그런 그러니까, 거를 이성적으로 시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상당히 그 폭력 시위도 저는 이명박 정부의 네.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프레임인가요? 자, 보세요. 저희 그 당시에 있던 제가 유경들이 다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요. 프레임이 돼요. 자, 들어보세요. 저는 그 영상 촬영본도 네. 있고요. 저는 그 현장에서 네. 아프리카 TV에 중계했던 사람이에요. 뭐냐면 대부분 새벽 밤이 되거나 새벽이 되면은 다 앉아가지고 촛불 들고 노래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네. 앉아 있습니다. 근데 특정 안 그렇던데 들어보세요. 특정 시간 네. 특정 시간이 되면 빨간 복면을 네. 한 30~40명이나 40~50명이 강목이나 뭘 들고 네. 나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그 주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 누구냐 나와라 말립니다. 네. 사람들이 네. 욱하더라도 말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네. 앞에 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려 부십니다. 폭력을 행사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네. 그 집단을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거기 현장에서 봤으니까. 내가 그래서 옆에서 그 간부급 정보과 형사가 있길래 저 사람들 잡아라. 왜 안 잡냐니까 웃어요, 씩. 그리고 나서 그 새 파이프나 들고 있는 사람이 싹 빠집니다. 그러면 의경들이 기동대들이 전열을 해가지고 그 폭력 진압을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끄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면을 하거나 그 폭력적인 사람들이 줄을 맵니다.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그걸 땡기기 시작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박근혜 탄핵집화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죠. 왜 그러냐면 네. 철저하게 짰습니다. 이명박 때 당했으니까 그 단체들이 와 그런 게 아니죠. 있으면 찍어가 그 단체는 좌파 단체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때 시위를 아니요, 다함께라는 그때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나 이후에 박근혜 네. 탄핵했던 주도했던 단체나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 전단지 돌리는데요 성향이 이질적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함께라는 단체가 약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 저기 네. 포학대님.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네. 중에 소수가 무슨 네. 전단 뭐 거기에도 이석기 뭐 석방하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네. 핵심이죠. 거기에 뭐 어중이 떠중이나 진짜 의미 있게 온 사람들이나 다 섞여 있잖아요. 일부의 일을 전체에게 책임을 네. 묻는 게 이명박의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집회 때도 계속 폭력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뭐냐면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대규모 집회에 익숙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거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당한 거죠. 아니죠. 사람들이 휘둘린 거는 그 경험도 있겠지만 시위의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명분은 분명했고요. 검역 주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나 중국도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명박만 그때 당시에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빠르게 개방 다시 그 수입하려고 한 거죠. 그게 사단이 나가지고 그게 그 광우병 집회가 커진 겁니다. 이명박이 만약에 알겠다 그러면 검역 체계를 빠른 시일 안에 만들고 나서 검토 후에 하겠다라고 그랬으면 집회가 그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글쎄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이명박이 당선. 결론적으로 광우병이 일어났나요? 그러면. 자, 광우병은 뭐라고 하죠? 잠재적 잠복 기간이 길고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치료약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불안해하니까 검역 체계를 확실히 하고 수입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검역을 하겠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폭력 진압을 했잖아요.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폭력 진압이 아니라 폭력을 하니까 폭력 진압이 되는 거죠. 뭔 폭력이 있어요. 자, 쌍용차도. 폭력을 먼저 쓰니까 쌍용차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용산 참사도 그 과잉 진압을 그 위에서 지시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서류가 다 나왔잖아요. 제가 학교할 때 거기 시위하는 현장을 몇 번 갔었는데요. 저희 학교 근처여서 학교길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시위하는 입장에서는 화염 방사기를 만들고 아니 들어보세요. 그게 어떻게 아니 저는 시민들은 생각을 안 하는 자 들어보세요. 기존이 아니라 돌아가신 기존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그거 책임을 묻는 겁니다. 용산 참사 때 그 안에 석유나 신나가 다 있는데 그분들은 생존권이 달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갔다는 거 그거를 무너뜨리는 그걸 철거하는 게 급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명박이가 그 경찰 특공대를 무리하게 거기다가 투입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나가 거기 있는 다 알고 있다 맞아요. 다 알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데? 아니까 그 건물을 보셨어요? 그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은 죽어 잊어된 척을 하라고 진압 그 시위를 하겠죠. 근데 무리하게 진압을 그 안에 신나나 석유가 있는 줄 알면서도 지도부에서 경찰 지도부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누가 내렸겠어요? 청와대에서 내려왔겠죠, 무리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이 죽은 거지. 그 사람들이 경찰을 공격해서 경찰이 죽은 게 아니에요. 특공대가. 그러면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 내버려 둬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집주인과 내버려 둬야 돼요. 집주인과 그러니까 거예요. 거기 대화를 해야죠. 그러면 협상을 해가지고 이주 대책을. 그게 정상적인 그 거지. 못 나가요 권리금 때문에. 개발 그 지금 이명박 때의 문제가 뉴타운의 이명박 때 뉴타운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 재개발을 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투기 세력한테만 다가가서 뉴타운 사업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용산 지역을 개발을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장사를 하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쫓아내버리고. 투기 세력이 와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뉴타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거기 하려면 이주 대책도 세우고 그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오세훈 시절에 그렇게 다 밀어버리고 두드러 패고 우리나라 진짜 내가 뭐 전화 주신 분은 좀 사니까 모르게 보던데 철거할 때 그 두드러 패고 밥 먹고 있는데 어 그 저기 뭐야 포크레인으로 집 밀어버리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치고 많이 죽었어요. 그 이명박 오세훈 때의 그 재개발이 얼마나 잔인하고 살벌했는지를 모르나 본데 두드러 패고 발로 밟고 어? 용역들 써가지고 그 신과 함께 보셨어요? 신과 함께 보셨냐고요. 그 신과 함께 보세요. 거기 10배예요. 거기 용역들 나와가지고 막 할아버지 두드러 패고 애 두드러 패고 하잖아요. 어? 애들이 그 자기 집이야. 개발하는데 안 나간다고 밥 먹고 있는데 그걸 밀어버렸어요. 포크레인으로. 싫어합니다.
어? 쌍용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하루 만에 나가래, 정규직인데. 아무런 뭐 보상도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버틴 거야. 근데 누구야? IMF나 그런 그 저기 뭐야 인수원 회사에서 빨리 이거 몰아내라고 하니까 그 편들어가지고 회사 편들어가지고 그냥 두드러 패가지고 쫓아낸 겁니다. 본인이 입장을 바꿔보세요. 지금 전화주신 분의 아버님이 쌍용차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나가래요 그냥. 별 대책도 없이. 그럼 그냥 나가요? 예 나가겠습니다. 어? 자기 그 뭐야 장사하는 유일한 미천인데 거기서 계속 일했는데 갑자기 우리 재개발할 거야. 나가. 그럼 나가요? 길거리로? 가족들하고? 그거는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명박, 오세훈식은 뭐예요? 두드러 패고 말 안 들으면 그냥 경찰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두드러 패고 잡아서 경찰차에 끌어놓고 뭐 공무집행 방해죄로 해가지고 징역 살게 하고 쫓아내버리고 그게 재개발이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대화 환경을 안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화 자체를 안 했어요. 오세훈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때 대화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명박이 청계광장 그 복원할 때도 대화 같은 걸 안 했어요. 아예. 애초에 대화 같은 걸 안 했습니다. 상인들하고. 그래놓고 한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무슨 운동장에다가 처박아놓고 장사하라고 한 장사도 안 되는데 그게 이명박식 오세훈식 개발이에요. 어?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어? 몇십 년 동안 장사했던 사람 몽둥이 들고 와서 다 두드려 패고 다 때려 부셔가지고 뭐 장사할 수 있는 뭐 운동장 만들어주는데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아 잠깐 너무 길어서요. 보상해주는 보상 가격을 아시나요? 보상 얼마나 해주겠다고 어디 가서 아세요? 장사도 못할 정도였어요. 검색해 보십시오. 저 정확한 수준 뭐랄까 모르겠지만 권리금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청계광장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거기를 두드러 패고 네. 쫓아낼 거면 어디 가서 장사해서 네. 먹고 살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죠. 당연히 장사 잘하고 있는데 복원한다고 두드러 패면 저 사람 보상 다 해주면은 대한민국이 돼요. 지금 광화문 저기요 우리가 세금을 왜 걷습니까? 그런 거 제대로 보상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공익사업으로서 청계광장을 복원해가지고 시민들의 그런 여가활동이나 이런 복지를 위해서 개발하는 건데 거기서 장사한 사람 두드러 패가지고 그 돈으로 보상한 거는 어디로 장사도 못하는 돈 주고 쫓아내는 게 그게 복지입니까? 그리고 청계광장 처음 복원했을 때 날림으로 해가지고 뭐야 수십억 원 돈 주고 해가지고 어? 한강물 끌어와가지고 쥐떼가 우르르 나오고 고기들은 다 썩어서 죽고 그거 이후에 엄청난 돈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시 복원한 거 아닙니까? 새벽에 물고기 갖다가 풀어놓고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놀랐대요. 아니 이거 인공하천에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가 제가 청계천을 지금 찬성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요? 뭘 개발하고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는 협상을 하고 협상이 안 되면 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경찰 특공대에 투입시켜가지고 두드러 패는 게 아니라고요. 경찰 특공대는 대테러 그 조직입니다. 뭐 이렇게 총을 들고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거나 정말 큰 테러리스트들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가지고 진압하는 게 경찰 특공대지. 그런 노동자들이나 어? 이 뭐 철거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랄까 그 어? 세입자들 그 사람들 잡아라 족치라고 만든 게 특공대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용 자동차도 그렇고 그 용산 참사도 그렇고요. 지금 재판 거래나 뭐 이런 거 자료들 다 나오고 있잖아요. 적폐 기록들을 좀 더 지켜봅시다. 네. 적폐 기록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만만치 않은 코어학대입니다. 유신쇼 시사 토크쇼 뉴스가기의 전원체계 자리를 꿰찰 보수논객 코어학대입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아, 그 더워 오늘. 여보세요?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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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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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정신 못 차렸냐 너. 피카츄! 나이가 몇 살이냐? 어? 피카츄! 피카츄! 부처 너미 삼바 올래? 피카츄! 피카츄! 정신 못 차린 인간이 다 있어. 피카츄!
약이나 Because 먹어 you. 약이나. Because you. Because you. Headshot. Because you. Because you. Because 피카츄 한 마리를 사냥하셨습니다. 경험치 500이 올라갔습니다. 네, 피카츄 사냥.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피카츄 하고 있어요. 연병을 놈이 코피카츄.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고요. 문자 참여 03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대전의 코미동이에요. 네, 코미동이요? 예. 예. 어제 강, 코미, 그니까 어제 그, 그냥 게임한다고 제가 제대로 통화를 못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제처럼 의심해갖고 날 고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오래 가진 않습니다. 의심이. 아니 그래가지고 네. 애 의심해가지고 나 고발하면 어떻게 해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목소리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로 고발 내가 하지 않았는데 고발하면은 경찰서에 간 백수죠. 예? 아니 내가 뭔 얘기를 하는 거요? 아니, 아니 어제처럼 내가 하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나를 고발한다며요. 코미동이라고. 아 전화번호 적어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럼 네.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까 네. 소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혹시 미국산 소고기 드셔보셨어요? 예, 먹어봤습니다. 어, 무슨 등급을 드셔보셨죠? 아, 저는 코미동이 먹을 수 없는 등급. 안 아니, 먹어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주로 그 고기는 국내산이나 호주산을 주로 먹고요. 가끔 이제 식당에 가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호주산보다 미국산이 훨씬 맛있어요, 니마. 아, 그랬어. 미국산 찬양. 백수는 좋겠죠. 싸고 좋으니까. 잘 봐요. 호주산은요. 잡초를 먹고 자라잖아요. 네. 예? 미국산은 곡물을 먹고 자라요. 예? 그게 GMO잖아요. 훨씬 맛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게 GMO라니까요. 아니, 예? GMO가 에? 뭔지 알아요? 몰라요. 유전자 조작 농산물. 그러니까 벌레에 강한.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요. 예? 그 미국산 소고기 등급 중에 제일 좋은 게 프라임 등급이에요, 니마. 아니, 원래. 근데 원래 고기는 미국 사람들도 프라임 등급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수입해 갖고 프라임 등급을 먹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원래 미국산 소고기 싸게 팔면 좋은 거지. 원래 소는요. 고기, 맞아요, 아니에요. 고기가 풀만 먹고 자란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유기농. 예? 소가 사료 먹은 것보다 원래 풀이나 이런 지풀이나 이런 거 먹고 자란 애들이 더 좋은 거라고요. 왜냐면 사료에 호주산하고 미국산하고 똑같이 구워 먹어봤다니까요, 내가. 아니 백수는 뭐 다 고기면 좋겠죠, 다. 아니라니까 미국산이 훨씬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그럼 배 터질 때까지. 네, 근데 뭐가 문제냐고요. 훨씬 맛있는데 왜 미국산 소고기 갖고 뭐라고 하냐고요.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이명박 때 네. 광우병 촛불집회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뭘 아니지만 아까 무슨 미국산 소고기 갖고 뭐라고 했잖아요. 아니까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지, 그러니까 뭐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코미동은 먼 고기를 먹든 그냥 직구석에서 빤스 입고 게임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어제 부동산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그 서울에 그 사시는 분들 한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 거예요. 지방은 집값이 그래도 떨어져가지고, 네. 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만 잘하면 돼요. 예. 서울만 잡으면 돼요. 아니 그 뭐야 그 전 세계적으로요 서울의 집값이 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싸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싸다니까요? 아 왜냐면 소득 국민 소득 아니, 통계를 수준으로...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 우리나라 통계... 소득 기준으로 봐갖고 예? 다른 나라 소득 기준 딱 봐갖고 그러니까 수도에 예? 저기 코미동님 지금 예. 저 게임만 해서 모르나 본데 우리나라의 그 GDP나 소득 수준이 상위권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한 상위 퍼센트지에 그게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밑에 있는 중하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못해요.
아, 왜 그러니까 에? 못 사는 사람 기준으로만 보냐고요. 못 사는 기준이 아니라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못 사는 사람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수출을 10대 기업이 70% 집값이 올라가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 예?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이 문제죠. 전세 사는 사람들이랑.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럼 옛날에 뭐 어? 야 잠깐만. 못 사는 걸 어떻게 해?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자 쿠비동 집 있어요? 예. 집 있어요? 예? 집 있냐고. 예, 집 있어요. 게임에 있는 집 말고. 게임. 저 집 있어요. 날 백수라고 무시하지 마요. 왜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부모님 왜 집. 또 왜? 아니 부모 인신 공격을 하냐고요. 임신이 아니라 인신이요. 아니 인신 공격이 내 말이 지금 잘 내가 원래 좀 혀가 좀 짧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그 집이 부모님 집이죠. 아니 내 집은 아니죠. 예. 그럼 너 어쩌 사는 거네 이 백수야. 내 거지? 우리 엄마가 사줬는데? 뭘 사줘요? 아니 부모님 거라면서 명의가. 네. 근데 그 부모님 거지 어떻게 본인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 거지? 와 진짜 너무한다. 부모님이 다른 데 기증하고 가시면요. 예? 너 그러면 노숙자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왜 기증을 해요? 아 음악을 잘못 들었다. 아 이 음악이 아닌데. 그렇다. 게임만 하는 코미동이 싫어. 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유니세프에 기부하는데. 유진님 코카츄입니다. 네, 코피카츄. 네. 비카츄. 약 먹고 다니랬지 내가. 비카츄. 어? 비카츄. 약 먹고 다니랬지. 비카츄. 정신 못 차리네. 양 안 먹고 다니네 이거.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예 서울 사는 29살이요. 서울에 사는 예 29살. 아홉 살. 닉네임 있나요? 없어요. 네 의견 말씀하시죠. 예 유신님. 네. 유신님 보니까 지금 뉴커 구독자가 8,000명이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그 강아지 키우는 그냥 네. 일반인들이 강아지로 강아지만 말티즈만 그냥 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구독자가 막 5만 명, 7만 아, 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조회수가 많아요, 근데. 여보세요? 예. 네, 웃지 마시고요. 네. 아, 그 사람들도 조회수 막 유신님 조회수보다 더 많이 나와. 막 10만, 20만 나와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구독자에 비해서 자 여보세요. 이렇게 듣는 것만 올려도 자 여보세요. 네 웃지 마시고 여보세요. 네 닉네임 코르티즈. 네. 자 마르티즈 영상만 올려도 유신보다 그러니까 강아지의 새끼 그러니까 개의 새끼 강아지의 개의 새끼 영상만 올려도 조회수가 네. 15만 커르티즈. 20만 구독자가 자, 알겠습니다. 5만 이상 나오는데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코르티즈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무슨 채널이요? 코르티즈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그게 뭐예요? 코르티즈 네 유튜브 네 닉네임이 코르티즈라니까 아 마르티즈. 5만 에, 아 저요? 에. 네 저 유튜브 채널 만들지 않았는데 네, 나는 무 너는 없으면서 8,000명이 지금 가소롭다는 얘기 너 한번 걔 올려봐요 몇 명 보나 너 그거 왜 만들어요? 그냥 네 얼굴만 올리면 되겠구만 너 걔잖아 아까 뭐 잘 짓더만 너 올려봐 한번 아, 커르티즈 또 인신공격하지 마시고요 임신공격이 아니라 인신공격입니다 아, 우리 커르티즈 통났어요 자, 너 한번 올려보세요 몇 명 보나 자 멍멍 지어봐 커르티즈 커르티즈 멍멍 해봐 아까 자야 된대 멍멍 해봐 유신님 그리고요 아 지는 구독자 빵명이면서 어디서 개수작 떨고 잡아있어 연병올게 아, 올려봐 그럼 네 얼굴 몇 명이나 보다 어? 아니 만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만든 사람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만들지도 못할 주제에 너는 몇 명이 보도 안 해요 넌 누가 올리면 꺼져
괴물이네? 짐승, 꺼져, 우주, 아니요, 제가 올리면은, 올리면은 유신님보다 많이. 아, 진짜로? 도전하세요, 네. 도전. 네. 몇 개월 안에? 대신 유신님이 한 가지 허락해줘야 돼. 뭘? 한 가지 허락해준다. 나 욕하려고? 나 욕하려고? 유신님 방송 만들어서 유신님 막 욕하고, 유신님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에 대해서 유신님이 허가를 해주시면은, 그렇게 막, 아, 유신님 그런 거 잘하시지 않아요? 알가치도 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난 네. 기자고. 그러니까 너는, 저도 그렇게 억울로 너는 아니잖아요. 억울로 끼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손에서 해야죠. 본인 말대로 하면 유튜브에 뭐 이렇게 뭐 살인 영상, 성폭행 영상 그거 올리면 많이 보겠네? 법을 지키면서 아니, 해야죠. 게 살인 법을 지키면서 어떤 걸 비판해 보세요. 또 유신 거릴라 웃기게 이렇게 올릴 거잖아요. 그게 당연히 명예훼손 모욕이지요. 그런 걸로 비판하지 않고. 그럼 뭘로 비판? 예를 들어 보세요. 컨텐츠 자. 예를 들어 컨텐츠 예전에 앞, 예 예전에 네. 대륙에 있을 때 네. 그 노래 이렇게 노래 자랑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투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때 투표할 때 별풍선으로 투표하셨잖아요. 그쵸? 그게 어때서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별풍선 쏘면 그 사람이 1등이네. 돈 적은 사람이 팬이 별풍선 쏘고 그 사람이 대부분 불구하고 들어보세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하네요. 유진이 맨날 뭐 말하는 거 돈이 그렇게. 먼저가 아니라 그분들의 네. 돈이나 맞잖아요. 너의 아, 돈이나 똑같아요. 그분들도 노래를 잘하거나 시청자 반응을 보고 투표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미국식 그 투표가 있죠. 미국 보면은 맞잖아요. 투표를 해가지고 그 투표가 이기면 그 선거인단이 대리 투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별풍선 쐈던 분들도 아니, 그냥 개인의 극단적인 의견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할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자 유신의 투표권도 있어가지고 선정하는데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무색하고요. 커로티즈처럼 공짜로 내가 변명을 왜 해요. 커로티즈 걔인데 자 걔한테는 변명 안 해요. 그래서 커로티즈가 예를 들어서 코로티즈가 개처럼 막 지저대요. 이 사람 뽑아주세요. 이 사람 뽑아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아니 그런 그 개 같은 인간도 있지만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시청자들을 대변해 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후원하고 그 후원으로 다시 컨텐츠가 제작되고 이게 투자지. 그 투자라는 것을 어 이상하게 더 씌워가지고 색깔 씌워가지고 쥐는 그냥 궁뎅이 빤스만 입고 자,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건더기 나오면 다시 입으로 넣고 그러면서 말이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진이 하는 논리를 똑같이 그 선거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저기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투표권 10장 있는 거고요. 저기 지방 뭐 전주 군산 이런데 못 사는 도시인 사람 투표권 한 장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아, 맞잖아요. 본인도 지갑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지는 돈 있으면 맨날 역행방에서 오빠 들어와 오빠 들어와 들이대요. 맨날 역행방이나 야동 쳐보고 막 게임 아이템 사는데 아낌없이 쓰고 유신 방송에는 앉아가지고 그래 한번 불러봐 유신아 그래 웃겨봐 헐렐렐렐렐레 이렇게 개지랄 떨고 있어요. 역행방이나 법방 가가지고는 어우 오빠가 오늘 뜨거워 모든 걸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카드 결제하고 지랄 연병하고 유신방에서 까만히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후원을 왜 해 그러면서 자빠져 있으면서 그러면 본인이 후원할 수 있는 말이죠? 본인이 후원할 수 있는 권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어요.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과거에 그렇게 별풍선 많이 받은 사람이 1등하는 그런 컨텐츠 한 것도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될 만한 사람이 됐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아, 1등 했어요. 아, 네. 역시 유신님 아, 본인처럼 부끄럽습니다. 코르티즈처럼 역행방이나 법방이나 여기서 제대를 이면서 아이고 이쁘다 광대님 이 짓거리는 안 해요. 자, 그럼 세 번째. 네, 마르티스, 코르티스. 유진님 방송 보면은 네. 항상 제 추천, 비추천을 가끔 보거든요. 유진님 네. 방송 보면은 그럼 추천보다 비추천이 보통 한 3배 정도, 평균적으로 약 3배 정도 많더라고요.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네. 몇 배로 더 비판받을 거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 그러면 먹방 김어준의 먹방 네. BJ 벤츠 벤츠가 폭식 방송을 네. 조장한다. 그리고 너무 막 과잉 네. 노출한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거 하고 그 팬들이 뭐 구독자가 200만인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일부가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그러니까 정의로운 행위를 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는 안티가 많아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유신님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네. 감수해.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정의로운 행위 때문에 이제는 그런다는 건데
그러시면은 민주당이나 뭐 그런 당들도 보면 정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 역작용이 뭐 이렇게 새누리당이나 그런 사람들 지지자들이 비추천해서 추천보다 비추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니에요. 김어준 방송이나 딴 아니 제가 다 비교를 해봤어요. 자 김어준은 JTBC 뉴스 그런 거 보면은 추천이 압도적. 왜냐 김정성을 입지받은 방송들은 추천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15분만 그래. 김어준은 네. 김어준은 그 사람은 옛날부터 정치 이런 그런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정치인들과 하면서 다 그 지상파까지 참여하면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거고 김어준도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으로 치면 안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JTBC의 손석희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단순하게 추천이 더 많고, 그러니까 추천이 많고 떠나서 그거는 그거는 내가 신경 쓰면서 방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신경 쓰시라는 게 아니고 인터넷 방송은 시사 경제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너 봐도 알잖아요. 거의 개 수준 아닙니까? 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달고 쓰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미취학 아동 보면 뭘 알아요? 달고 쓰고만 알잖아요. 사탕 달아 맛있자. 그 다음에 이거 싸 먹을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의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요. 왜 그러냐면 법방 야한 거 막 자극적인 거 이런 것만 쫓아다니거든요. 막 침 젤젤 흘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유신처럼 고급지게 찰지게 비판하는 방송이 띠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왜 까? 왜 비판해? 그런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너 같은 애도 법방만 보면 침이 4분의 3박자 박연폭포야. 주중에서 침이 젤젤을 7개천이 흘러. 내세우셨는데 들어보세요. 내세우셨는데 그러면은 딱 한 개만 예를 들어보세요. 네. 본인처럼 정의로운 방송을 해서 그 안티 때문에 추천보다 비추천이 많은 사례. 그러니까 다른 BJ 아니면 다른 방송 그런 사례 딱 한 가지만 들어보시면 내가 수긍을 할게요. 너. 본인처럼 나는 정의로운 걸 하는데 너.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해서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 필요가 없고요. 내가 예를 들어봐. 내 방송 예를 들어보세요. 내 방송 하는데도 내 방송만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어요. 쓰레기 방송하는 사람들이 비추천이 많아요. 아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말을 들어서 쓰레기 방송하는 사람들 내가 비판해가지고 그 팩트 네. 폭행하니까 쪽팔려가지고 그 팬들아가 와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보라고 돈 주고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 방송에 싫어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BJ한테 돈을 받고 사주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싫어요를 누르는 게 아니라 BJ한테 돈을 받고 한 달에 200씩 받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도배하고 그 다음에 싫어요를 누르고 계속해서 탄핵 괴롭히고 그런 짓거리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신을 주로 공격하는 세력들은 마케팅 업체가 돈 받고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내가 마케팅 업체인지 아닌지 유신이 어떻게 아세요? 아 저는 이미 다 고백을 받았어요. 돈 받고 하고 있다고. 네. 유신님 삽자루 유치하고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요 김어준 아까 말했던 김어준 총수도 얘기했고 삽자루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 방송에도 댓글 알바가 있고요. 예, 와서 테러하고 뭐 싫어요 테러 신고 테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V 때도 실제로 돈을 받고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가지고 저를 신고했죠. 유진님 비판하면 그러면 뭐 마케팅 업체 맞습니다. 아니 다는 아니에요. 아 음모론인가요? 후배달. 아 음모 나왔. 후배달 시기더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음모예요. 네 얼굴이 음모예요. 네 인생이 음모예요. 커러티즈 맨날 그 노래 부르더니 본인이 그 노래 주인공 아니에요. 되잖아요. 저는 그 네? 실제적으로 처벌을 뭐 받았으니까 음모 노래 부르시더니 네. 본인이 그 노래 주인공이 아니요. 아니요. 저래도 뭐 저래도 음모. 저희 매니저분들이나 네?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테러라든가 양식이라든가 동일합니다. 삽자루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그 맞아요. 김어준 그 문재인 님의. 기자도 문재인이 아무리 경제 그 망쳐도 폭망시켜도 다 이해해요. 아니 망했어요? 경제가 망했는데 네. 왜 네가 입을 털고 지금 있어요?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어디가 망했어요? 노무현 때 다 네, 망했다. 취업자 비교하면 박근혜 대비해서 60분의 1로 줄었는데 망한 정규직은 거지. 늘었죠? 30만 명. 정규직은 늘었죠? 거짓말이죠?
지금 취업자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자, 오히려 데이터가 없습니까? 오히려 정규직은 늘었고 정규직의 수익은 늘어나고 있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죠? 국민 세금으로 한 거죠? 내가 공무원 노동자 아닌가요? 공무원 드린 거죠? 노동자죠? 생산을 하나요? 너희 집 불났을 때, 너희 집 불났을 때 소방관이 끄지요? 너희 집에 강도 왔을 때 경찰이 하죠? 너희 집에 불 나면 네 오줌으로 끄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시 땡치면 칼퇴근 하는데 공무원 왜 또 드립니까? 동네 도봉구청, 강남구청, 역삼구청 가보세요. 지금 많이 늘린 사람들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행정직을 뽑은 게 아니에요.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기술직을 늘린 것은 행정직이나 사무직이 아니라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나 미화, 청소부 그런 분들을 저기 뭐야 정규직으로 바꾼 거고요.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필수한 지금 부족한 그런 공무원들을 늘린 것이지 행정 사무직 공무원을 늘린 바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주둥이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둥이가 홍준표 닮았네요. 아니 말 같지도 않아서 기술직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뭐 보일러 담당이나 이런 기술직들을 정규직으로 바꿨는데 마치 사무직이나 행정직을 올린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직이나 경찰직을 늘렸는데 필요한 지금 부족한 인력들을 늘렸는데 그걸 마치 필요 없는 무슨 사무직 행정직 늘린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데이터도 없이. 경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 경제 이해도가 없는 게 아니라 왜곡을 해가지고 수구 꼴통 언론에서 데이터를 조작해 가지고 자 노무현 정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네. 10년 했는데 노무현 정부가 4점대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노무현 때가 세계 경제가 좋았다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때도 위기였고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노무현 때 4%가 넘어섰는데 그때 탄핵까지 시켜놓고는 경제 어렵다고 했는데 박근혜 이명박 때는 몇 퍼센트 때예요?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위 아래가 개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개짓듯이 하고 있으니까 마르티스 네. 훈련도 안 돼요 이거는. 진위계수가 뭔지 아세요? 진위계수가? 진위계수가 뭐예요? 기가진위 지수지. 진위계수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야,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집중한 게 뭐예요? 재벌이 10대 예. 기업이 수출의 70%란 거 아닙니까? 정점을 찍었어요. 여보세요. 김대중 때 국회 장악을 한나라당이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다 장악, 신한국당이 장악을 해가지고 김대중이 다 허락받고 통과시켰습니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노무현 때도 한나라당이 그 의회 다 장악해가지고 탄핵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뭘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협치가 아니라 허락을 맡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서 개소리예요. 유신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10년이 훨씬 더 지옥에서의 10년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훨씬 낫죠. 문재인 스스로도 지금 취업자 많이 안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문재인 말했고요.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도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하성도 올해 6월 달에 6개월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거는 대기업과 재벌들이 뽑질 않아요. 기다리라고 또 말했고요. 자, 코르티즈님 인정한 거고요. 코르티즈님 전면 공색하게 하지 사기업에서 뽑아야 되는데 한 거예요. 아니요, 공기업에서는 뽑는데 사기업에서는 안 뽑잖아요. 재벌들이 버티기 하고 있잖아요. 왜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보세요. 하청에 재하청에 재재하청에 일감 몰아주기에 누가 뽑아 그거? 안 몰아도 지금 계속 사내 유보금 천조가까지 쌓아놓고 돈을 안 써요. 사내 유보금으로 천조를 10대 그룹이 써놓고 안 쓴다고 수출 많이 된 뭐예요? 두드러 패야 돼요. 재벌들이나 대기업들 총수 데려다가 두드러 패.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써요? 땅 투기하고 그 돈 빼가지고 지들끼리 비자금 만들고 회사금 횡령하고 그 돈 해가지고 사면해주고 박근혜가 최태원이 3천억인가요? 회사 돈 갖다가 투자했다가 날려먹었는데 사면해줬잖아요. 누가? 박근혜가 너의 여인 너의 첫사랑 너의 연인 박근혜가 네가 찍어준 박근혜가 그거 사면해줬잖아요. 회사 돈 갖다가 쓴 게 아니 그 3천억 그 몇천억이면은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돈은 수출 잘 되니까 돈은 싸놓고 회사에다 싸놓고 따끔따끔 지들이 다 빼쳐먹고 꽃감
빼쳐먹듯이. 여보세요? 그래놓고는 사면 받고 뒷돈 비자금 마련하고. 여보세요? 그런 도둑놈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출 잘해가지고 여보세요? 지금 역대 수출 계속 갱신하면서 어? 70% 장학금 돈 다 뜯어먹는데 그거 내수에 쓰지도 않고. 여보세요? 내수에 쓰려면 고용하고 정규직 고용하고 여보세요? 해야 되는데 돈 안 쓰고. 라디오인가요? 다 헤쳐먹고. 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놓고는 고용도 안 해요. 도둑놈들이 두드러 패야 돼요. 두드러 패. 비자금이나 여보세요? 이런 거 다 털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국세청 동원해가지고 어? 365일 동안 어? 저기 선미 보내가지고 삼성전자 365일 세무, 국세청 조사해야 돼. 세무조사. 그래서 선미가 여보세요? 24시간이 부족해. 이재용 도망가면 안돼. 24시간이 부족해. 여보세요. 그래서 검찰, 라디오인가요? 경찰, 세무서, 금감원 총 동원해가지고 삼성전자 탈탈 털면 한 300조 라디오인가요? 나와. 현대자동차 탈탈 털면 100조 여보세요? 나와. 그걸로 고용 창출하면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에 올라갑니다. 이 도적 인간들이 여보세요? 맨날 돈만 헤쳐먹고 투기질만 해놓고 비자금을 빼먹고 지들 회사 돈 그냥 횡령하고 도둑질해가고 이런 도적놈들만 문제는 거예요. 고용당하고 고용된 얼마 안 되는 정규직들은 노예를 써먹고 말이죠. 라디오인가요? 나요. 20초 지났고요. 코로티즈 닥치시고요. 여보세요? 네. 4분 30초 지났고요. 자, 시계고요. 유신님 혼자 말할 거면 그냥 혼자 방송하세요. 아니 언제 네가 허락받고 얘기했어요? 아니 지도 얘기 많이 해놓고는 지가 불리하니까 할 말 없으니까 이제 말을 먹어줘. 여보세요? 끊어주세요? 이지라고 나 아니 말 해놓고는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을 아니, 해. 네가 계속 지금. 너도 주구장창 얘기했었잖아. 아니 시청자 통화하는데요. 이거 봐, 또 끊잖아. 또 끊잖아. 아니, 또 끊는 게 아니라 아니, 원래 주고받았는데 지가 불리하니까 지가 불리하니까 또 끊네. 똥이냐 끊잖아. 끊게? 내가 뭐, 말만 하려고 하면 끊잖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방송하세요. 전화 배틀 코너 아닙니까? 전화 배틀 코너인데 라디오인가요? 여보세요? 네 인생은 4분 50초 남았고요. 또 이거 봐, 또 끊고요. 똥이나 끊고요. 아니 혼자 방송을 하세요 그냥. 어, 혼자 방송하고 있어요. 혼자 이렇게 통화를 왜 해. 전화세가 갑자기. 너하고 충분히 통화했습니다. 마무리하세요. 네? 뭘 통화해. 혼자 계속 얘기했지. 너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혼자 얘기했지. 뭘 통화해. 얘는 무슨 정신이 네? 무슨 뭔. 무슨 초딩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말 계속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 초딩 놀리네 보니까. 너는 개인데요. 혼자 계속 말하는 너는 개? 개 놀리? 맞잖아. 자 맞자고 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시라고. 시간 없으니까. 예, 정리하자면은 네. 뒷얘기에서 노무현 때 피크 끊고 이명박 박근혜 줄었고요. 직권 임명차 취업자수 보면 박근혜 때 5월 달에 아이고야. 50만 명, 문재인 때 7만 명, 7월 달에 아이고야. 박근혜 때 취업자 59만 명, 문재인 때 5천 명, 70대, 60대 제가 취업자라고요. 자, 팩트 체크할게요. 깜깜 역대. 자,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실업자가요. 실업자가 제조 실업자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4분 50초 제조 그 중공업에서 나온 거예요. 여보세요? 울산이나 이쪽에서 55초 지났고요. 울산 쪽에서 여보세요? 지금 중공업이나 라디오인가 조선업에서 망해 가지고 나온 여보세요? 거예요. 다 살려 놨더니 박근혜에서 대우 조선 그 뭐야 부실화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실업자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울산 시장 처음으로 민주당이 됐잖아요. 이 도둑놈의 집단들은 지지자들도 도둑놈들이에요. 아니 이명박 박근혜 때 말아먹은 중공업에서 실직자 나온 거를 어? 문재인한테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 도둑놈 아니에요? 어? 지금 대부분의 실직자가 다 울산이나 이런 쪽에서 중공업하고 조선업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 누가 말아먹었어요? 이명 박근혜가 말아먹었어요. 대우해양조선은 엄청난 세금 들어가가지고 어? 겨우 정상화 시켰는데 그 돈 다 뜯어먹어가지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유동 그 쓸 수 있는 현금 자산이 몇조 원인데 그 돈 다 갖다가 날려버렸잖아요. 뭐 자원 외교한다고. 그래놓고는 그 실직자를 문재인 때문이래요. 정말 도적놈들입니다. 어? 정말 이런 도적놈들이 없어요. 그게 문재인 때문이래. 지들이 조선업하고 중공업 다 말아먹어놓고는 와 진짜 양심이 없는 놈들이에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그리고 GM대우 어? 그 누가 말아먹은 거예요 GM? 군산공장 이명박 박근혜가 말아먹은 거예요. 음? 문재인 정부가 말아먹은 게 아니라 어?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니까 다 책임져라? 이명박 박근혜의 그 적폐가 경제 적폐가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 내림차순으로 어? 실직자가 어디서 나온지를 알지도 못하고는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제조업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대부분 다 조선업하고 중공업하고 이런 제철 쪽이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 그 정리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한진해운도 망해 말아먹었죠 박근혜 때. 자 050-2323-5549번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대변인이 아니라 전 팩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누가 내가 대변을 합니까? 문재인한테 1원 한 푼 도움받은 게 없는데. 자 시사 토크쇼 뉴스가기 2부 코너 시청자 의견을 듣는 전화 배틀 한 통화만 더 받을 수 있는데 전화 받으실 분들이 전화하실 분들이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뉴 페이스 코로티즈가 등장했습니다. 코로티즈는 아, 좀 그러니까 개가 먹어요. 코도그 네 코독 코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독 괜찮나요? 네 자 코독 코개 코르티즈보다는 코독이 낫겠습니다. 덕, 코독. 자, 050-2323-5549번이고요. 전화하실 분들은 한 통화만 더 받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월 15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다TV 20주년 특집 유신쇼 애청자 파티가 있습니다. 마지막 공식 팬 모임.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부천에 33이요. 부천에 33살. 의견 주시죠. 그냥 전화해봤는데 네. 여전히 독불장군으로 계속 지내고 계시네요. 자, 닉네임 코독불. 예전에는 제가 20살인가? 네. 그 PC방 알바 했을 때 처음 유신님 아프리카에서 쭈꾸미 드립칠 때 처음 뵀었거든요. 아 쭈꾸미를 좋아하셨군요. 네 그때는 근데 남 비판은 거의 안 했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1등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한참 비판 한참 지났네요. 이제 언론사 대표 기자예요. 네. 그 아, 위치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신님 방송 다시 보려고 네. 그리고 다시 갑자기 봐버리면 너무 10몇 년 동안 유신님이 너무 갑자기 변하니까. 아, 아니요.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제 기준에. 아니,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요. 본인이 오랜만에 온 거예요. 몇 년 만에. 뭐 이런. 그러니까. 어? 날파리 같은 거. 나무위키에서 유신님을 싹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정보가 좀 신빙성이 좀 있는 거죠, 그게. 그게 뭔 소리야? 남의 위치에서 뭔 소리야, 그게? 나무위키. 아 나무위키는 이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방심위에서 오래 걸리는 거고 조만간 형사소송도 같이 할 거예요. 거기 정보가 그러면 거기서 나온 유신님에 대한 일대기가 뭐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전에 그렇게 올렸다가 리니지 BJ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았죠. 맞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린 것도 있겠지만 그럼. 그러니까 뭐냐면 유신이 뭐 어디서 활동했다 여기에 섞었겠죠. 그러니까. 유신 연대기나 유영기 연대기의 핵심 뭐냐면 그 사실 그러니까 유신이 아프리카 TV에서 뭐 활동을 했다 거기에다가 섞었죠 허위 사실을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어서 어느 정도는 그 선 아니요 점을 사셨다라는 걸 대충 보긴 했는데 대부분 논쟁은 다 거짓말. 대부분 뭐 근데 논점이 대부분 보면 남을 비판한 내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니요 비판한 건 후반이고요. 근데 아프리카 TV 비판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유신님 인터넷 방송을 하시면서 네 같이 제가 보기엔 동종업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자 전화주신 분 자 지상파나 바라보시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이런 쪽 다 인터넷에서 서비스 하고 있고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당신이 예전에 알바하면서 당신이 보던 예전의 시기는 막장 그말로 호카우스 상태였죠. 근데 지금은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종편이나 다 인터넷에 합쳐졌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대 상황이 바뀐 예전 거예요. 비판하신지는 보니까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심각성을 그리고 비판하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나오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 말대로 하면 언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룸도 유튜브에서도 방송하고 다 방송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뭐냐면
언론사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비판을 하다 보니까 언론사까지 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맞는 말이에요. 클린뉴스 캠페인 정당하게, 하다가 정당하게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좀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야 주고받는데 각자에게 클린 UCC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기사를 안 써줘요. 그래서 제가 사비로 언론사를 만든 거고요.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서 무슨 공명정당하게 본인께 막 거창한 게 아니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 누구를 비판하는데 무슨 명분이 필요하고 정당성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거가 필요하지. 그건 아닌데 너무 비판적으로만 사람들을 보시고 비판적으로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판적으로 한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예전에 명성도 좀 먹칠된 것 같고 근데 그런 뭐랄까 그런 명성이 나는 웃긴 게 철구나 신태일이나 그렇게 방송하는 커맨드 지코나 이 그런 사람들이 이미지가 바닥인 거지. 그런 사람들은 좀 엽기적인 명성이 뭐 또 아쳐졌다 이런 거는 맞지가 않아요. 뭐냐면 그런 건 아니었죠. 그건 아닌 게 아니라 막장이나 전설로 남을 막장이나 별창이나 비판하는 게 오히려 나는 이게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아니, 거죠. 궁금한 건 누구 말 본인 말대로 방송을 하시는데 본인 말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인터넷 방송의 전설로 하시니까 거기서 수입이 나오지 않고 전설로 아 저는 얼마든 제가 벌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후원 한 푼 안 터졌는데 내가 운영하잖아요.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후원 한 푼 안 터지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니 후원 한 푼 안 터지는데도 이렇게 운영하는 거면 그게 능력이죠. 비판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좀 이제 칭찬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칭찬은 지들이 보도자료 다 뿌려요. 내가 지금 비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건 사고도 맨날 열리는데 비판할 시간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 BJ가 누구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비판도 할 수 있으면 칭찬도 할 수 있는 건데 칭찬을 내가 왜 편만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칭찬은 본인들이 해요. 그 편이라고. 그 유신님 그 운영하시는 신문사 가보니까 네. 그 뭐 안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아, 그건 게시판이고요. 안티들 거기서 활동하라고 놔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라고. 아니, 근데 유신님 얼굴인데 신문사가 맨 안티만 있으면 우리 사실 다른 이런 비판하는 본인 말대로 응원글도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본인 말대로 그런 유신님은 뭐 응원글이 하나도 없고 다 비판 다 비난하는 걸 그런 댓글 하나 없는 언론사가 수천 개입니다. 아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나마. 그런 언론사도 있죠. 예, 그러니까 댓글 하나 없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한 달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언론사는 거의 없어요.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얼마나 못 배웠냐면 언론사 아까 말했다시피 뭐 그런 말 하지 말. 뭘 아니요. 바로 비난하네. 딴지일보 한 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못 배워요. 제가 얼마나 배웠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내가 막 물어보잖아.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딴지일보 한 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놈의 그 다른 그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거론하는 아니, 언론사의 한 달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시냐고요. 아니 그런 걸 제가 독할 수밖에 없고 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다 안티글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죄다 안티글이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저를 위해서 자료를 업데이트 해주는 분도 있고요. 기사 댓글을 보시면 비판하는 글도 있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아니요. 안티글이 있는 글은 본인이 안티라는 게 입증되는 게 뭐냐면 악플러라는 게 뭐냐면 그 글이 있는 곳은 그 글이 있는 곳은 게시판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좀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그러니까 본인이 뉴커에 갔는데 그런 글이 많다면서요. 근데 그 글이 있는 건 게시판 하나밖에 없다고 안티들이 활동하는 곳은 마치 갑자기 악플러로 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마치 뉴커 전반에 유신을 비판하는 글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뭘,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악플러가 되면 그 유신님은 조금만 반대 말을 봐봐요 말을 어버버하잖아요 말을 돌리잖아요 하시는 거예요? 자 말을 돌리잖아요 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자 말 끊지 마시고요 자 본인이 거예요? 배운 사람만큼 주고 받아봅시다 자 말을 주고 받아보자고요 그러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말을 돌리잖아요 뉴커 그냥 여기서 답변만 하는데 본인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 답변 안 했어요 지금 본인이 멍청해서 기억을 못 하시나 본데 본인이 지금 답변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멍청하고 내가 질문한 거에 답변이 한 번도 없으면서 답변만 하고 있다라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 커뮤니티에서 유신의 안티글이 올라오는 게시판은 자유 게시판밖에 없어요. 토크박스의 자유 게시판밖에 없는데 뉴커 전반적으로 악플밖에 없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는 계속해서 답변도 안 하고 회피하고 제대로 된 말도 안 하고 그래놓고는 자기가 자기는 답변만 하고 있다. 시청자들을 무시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죠. 못 배웠으니까 깔려고 와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뉴커에 가면 뉴커에 가면 유신 까는 글밖에 없다라는 거짓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갖고 있어. 아니 기사에 댓글이 많진 않지만 댓글에 보면 기사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이 많은데. 안티들 쓰는 안티 게시판, 자유 게시판 얘기하면서 마치 뉴커의 모든 글들이 안티 글만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안티 게시판으로 바꾸시면 되지. 아니까 그 글을 보고 거기 왔으니까 네가 악플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을 두고. 자유 게시판이면은 안티 글만. 그거를 확대해서 확대 해석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안티 글만 있다라는 거. 그 자유 게시판에 안티 악플로들이 몰려 있는 것이고 몰아둔 것이고. 그런 역량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도. 그 역량이 부족한데. 내가 벌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7년 동안 대단한 거죠. 후원 안, 제대로 안 받고 후원도 없는데 자기가 대단한 거죠. 내 소신 지키기 위해서 아프리카 TV에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 TV의 레전드, 아프리카의 레전드 수준의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 소신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못 배웠으니까요. 얼마나 못 배웠습니까?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때 몇 년 전에 PC방에서 일했고 지금은 아마 빤스만 입고 궁뎅이 벅벅 끓는 코미동의 동기인 것 같은데 제가 듣고 싶어 그런 겁니다. 본인 좀 배웠으면 배웠으면 허위 사실을 내지 마시고 팩트 폭행을 해야죠. 근데 일부 안티 게시판 얘기를 하나를 얘기하면서 그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마치 뉴커의 유신을 비난한 글만 많이 있는 것처럼 그래놓고 뭐? 칭찬 글을 적지 않는다? 칭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별창을 칭찬해달라는 거잖아요. 별창에 빠돌이라는 게 벌써 나온 거 아닙니까? 얘는 별창의 빠돌이에요. 자 닉네임 하시고 자 닉네임 코빠돌 자 별창의 뭐야? 빠돌이 딱 나왔죠 답이. 아니, 별창의 빠돌이라는 거 예 빠돌이죠. 네. 자 유신은 칭찬들 안 한다. 왜 맨날 까기만 하느냐. 별창을 칭찬해 달라. 아니 칭찬할 수도 있어. 자 닉네임 코빠돌. 그러니까 옷 벗고 법방하고 막 막장 장애인 비하하고 여성 비하하고 혐오적인 발언 쓴 사람을 칭찬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칭찬해요? 근데 본인 칭찬해달라면서요. 뭘 칭찬해요 그럼 말해 보세요. 뭘 칭찬해요? 언제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 칭찬해달라고. 아, 칭찬할 수 있는 건 뉴스님이 찾으셔야죠. 그걸 왜 제가 찾아요? 아니 그 칭찬할 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칭찬할 게 있다면서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비디오가 유쇼하고 재밌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그 어떤 방 예를 들어보라고요. 그 빠돌이지. 별창 빠돌이고 하더니 뭐 선주 요구방 설구방송 뭐 신텔방송가 이렇게 빠돌이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다가 돈 바치고 옛날 몇 년 전에 PC방 알바해가지고 번 돈 별창한테 다 바치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런 에리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하라고 사람 말 듣지도 않고 맨날 사람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지도 답변도 안 하고 회피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도 얘기를 하는 건 잘못을 하고 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구로교 씨가 얘기를 해놓고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 못 배운 친구를 내놓고 못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러시는데 못 배운 사람 데일리가 시청자들이 전화를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사다TV 유신씨의 시사토크쇼 뉴스까기 1, 2부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11년 동안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네.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시.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 연대와 제작자 연대 시사토크쇼 뉴스까기 공동 제작사가 함께합니다.
인신공격 말썽 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요 저 전화 주신 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니 맨날 인신공격으로 시작해서 인신공격으로 끝나잖아요. 내가 너를 왜 임신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패드립 치지 마시고요. 아니 패드립이래요. 봐봐 말도 헐 나오잖아. 자 중요한 그러니까요. 게 뭐냐면 아까 본인이 그랬잖아요. 말하시고, 좋은 방송 많은데 아, 칭찬을 안 하고 까기만 한다 비난만 한다 그래서 내가 좋은 방송 하나만 추천을 해달라고 하니까 몰라요. 맨날 별창 방송만 맨날 보니까. 독불장군처럼 혼자. 아니, 독불장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딱 풀로 그냥 주둥이를 그냥 고구리 치기 전에. 아니, 되겠어요? 좋은 방송이 많다고 해놓고 하나 추천해달라니까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 본인이 찾으셔야죠. 나보고 찾으래요. 찾길 바래. 내가 유승준이야? 아니, 본인이 어? 찾으세요. 왜 아니, 내가 찾길 바래 유승준이 아니냐고. 아니, 지가 좋은 방송 많다. 까기만 하지 말고 좋은 방송이 많다. 그래서 추천 안 해달라고 했더니 나보고 찾길 뭐하러 이래요. 아, 그럼 왜 제가 찾아요? 기사님이 찾, 기자님이 네가 있다면서 많다면서요. 웃기는 양반이네. 이 양반도 쌍놈이고 난 양반이에요. 뭘 추천을 해달라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양반이라고 인정을 해줬죠. 난 양반. 이 양반. 우리 어머니가 이 씨예요. 이 양반. 너는 쌍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답답해 주겠다 진짜. 답답하지. 무식함이 차오르니까. 폭포차 오르는 거죠. 별창에 대한 충성심이 폭포가 차오르는 거지. 네가 이제 일제시대면 낙가무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유신님은 낙가무라 돼가지고 충독 만세 반자이. 그 일장기를 이제 여기 뭐야 가슴에 달고 그쵸? 사람들한테 어? 그렇게 일장기를 들고 그냥 어? 우길 승천기를 들고 그냥 총독부 앞에서 그냥 반자이 반자를 외치겠지. 지금은 이제 별창 앞에서 이제 어? 충성을 맹세하고 왔으니까 하는 말이 없죠. 추천방 아니 즐겨 보는 방송이 맨 막장 쓰레기 방송이니 추천을 못 해주지. 맨 법방 오빠 오늘 밤 나랑 양파 껍질 벗겨봐. 맨날 그런 방송 보면서 그냥 어? DDR이나 그냥 하고 그냥 어? 일본 자위대에 입대하고 막 그러니까 뭐 그냥 무슨 뭐 추천할 방송이 뭐가 있겠어요. 부끄럽지. 유신한테 왜 맨날 까냐. 어? 좋은 방송 있으면 추천도 하고 좀 뭐 칭찬도 해주지. 아, 그랬는데 추천을 해달라고 해도 추천할 곳이 없어. 맨날 법방이나 막장 방송 쓰레기 같은 뭐 장애인 어? 비하하고 패드립하고 색드립하고 여성 비하하고 일배충 방송 워마드 방송 그런 방송만 보고 있으니까 뭐 칭찬할 방송 추천할 방송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만 또 아 추천을 못해 맨 쓰레기 방송만 보고 있으니 추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못 보였다는 거죠. 이 부분은 뭐냐면 비판, 결국은 유신을 무작정 비판하면서 하는 소리가 어 별창들 까지만 말고 어 좀 칭찬 좀 해달라 네? 별창을 찬양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일제 시대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에요. 아니 세상에 별창을 비판한 사람한테 별창을 칭찬해달라 그 별창에 칭찬할 점이 뭐가 있느냐? 없어요. 돈 구걸 잘하고 가묘 잘하고 성매매하고 어디서 뒤통수 까고 막 어? 나하고 막 어? 바스만 있고 그냥 비밀번호 비공개 방에서 그냥 삼바댄스를 추고 막 궁뎅이를 흔들어 쌓고 그런 방송 막 웃고 있잖아요. 느껴지니까 본인도 그걸 엔조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인 방송이나 막장 방송이나 쓰레기 방송을 주로 보면서 우리 방송에 전화가지고 유신 방송 쓰레기다 독불장군이다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면이 같은 인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로 보는 자기가 주로 보는 방송은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할 수 없는 그런 방송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방송을 쳐보면서 내 방송이어가지고 방송이 덕불장군이다 문제가 많다 얘는 의상비가 안 드는 방송을 보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할 방송이 없는 거죠. 하나라도 추천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좋은 방송이라든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든가 교육적으로 도움되는가 청소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알차고 클린한 방송을 보면은 당당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방송이 하나도 없어. 다 의상비가 없고 그냥 나와가지고 신음소리만 뭐 70% 80%를 차지하고 어? 오팡? 응? 이런 방송 보다가 현재타임 오면 우리 방송 와가지고 화풀이하고 말이죠. 그런 법방이나 거기다가 돈 다 갖다 쏘고 어? 역행방에다가 그냥 아 여신님 나의 공주님 나의 뭐 내 편이야 사랑해 너랑 결혼할 거야 이 찌꺼리 하면서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그냥 어? 월급 갖다 바치고 그냥 다 PC방 알바한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인생 살아놓고는 이제 후회되니까 와가지고는 만만하니까 유신한테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뭐 독불장군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은 후원은 평생을 안 해. 유신쇼는 PC방 때부터 몇 년 전부터 쳐봤는데 그냥 콧구멍 코딱지나 파고 그냥 군대기나 벅벅 긁고 그냥 지쳐먹을 거 야동 쳐보고 그냥 게임 아이템 사고 그렇게 보고는 역행방이나 법방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막 철구방송이나 그런 방송 다 갖다 바쳐놓고는 유신방송 공짜로 보면서 독불장군이라고 그래 말이요. 부모님이 월세 살면 쫓아낼 놈이야 이놈이 월세 산다고 무시하는 이게 나쁜 인간이죠. 이런 인간들이 나중에 한 자리
직장이 하면 그런 거예요. 직장 직원이 부하 직원이 월세 산다 그러면 너 월세 살아? 너 나가버려. 어떻게 월세를 살 수가 있어? 정말 나쁜 애구나. 아니 PC방 알바했던 애가 월세 산 사람을 무시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정말 쓰레기 같은 인성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PC방에서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살았던 그 어렸던 시기가 있는데 월세 사는 사람한테 비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인성 쓰레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까 군산대 지방 국립대 나왔다고 비하하고 대학 비하에 외모지상 지우에 물질만능 지우에 이런 순간들이 고생하다가 잘 되면 다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없다고 돈 없다고 얼굴 못생겼다고 집안 안 좋다고 뭐 대학교 가지고 차별 이런 인간들은 빨리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명왕성으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도 고생해놓고 고생한 사람들 무시하는 자기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런 이중인격 이중프레이 이렇게 별창의 마인드거든요. 별창들 어떻습니까? 자기들한테 후원하는 큰손들한테 그냥 아이고 형님 나이도 한참 나이보다 나이가 많은데 형님이라고 그래요. 아 형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짓거리하고 돈 없고 그냥 만만한 시청자들한테는 막말하고 쌍욕하고 패드립하고 새드립하고 돈 못 준다고 해서 막말하고 이런 인간의 마인드를 그대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 네가 좀 재밌게 보는 칭찬할 수 있는 아니, 방송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네가 찾아보래요. 찾길 바래. 얘네 지금 군대나 제대로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유승준의 찾길 바래래. 좋은 방송을 네가 찾아서 누가 칭찬해달라.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다가 소화 장애 걸린 소리가 있겠습니까?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개가 풀 뜯어먹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는 대장 내시경을 해도 막혀가지고 안 들어가래요. 왜 그러냐? 맨날 그런 방송만 보고 그런 그냥 야시시하고 문제 있는 방송만 그래, 보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것이죠. 친인 PC방 알바해서 개고생하면서 그렇게 주변에, 힘들게 살아놓고는 월세 살면 문제다? 이런 인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다 집 있고 땅 있고 재산 많으니까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주택 개혁 정책이나 이런 거 집값 정책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박근혜 탄핵 집회할 때 이런 인간들 TV에서 보면서 맥주 마시고 시원한 맥주에다가 안주 치킨 처먹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 추운 날씨에 고생하면서 촛불 들고 거기서 박근혜의 적폐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을 할 때 이런 쓰레기 같은 인성들은 집구석에서 그냥 따뜻하게 난방 틀어놓고 빤스만 입고 궁뎅이 퍽퍽 긁으면서 그냥 옆에다가 그냥 야동 틀어놓고 하늘에 뉴스 틀어놓고 댓글 악성 댓글 달면서 뭔 박근혜가 잘못했냐 여성이기 때문에 탄핵당했다 이렇게 글 쓰면서 고개 바빠 그러면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두 마리 사가지고 그냥 둘 다 두 마리 처먹으면서 이제 맥주 캔 막 먹으면서 그냥 시간 보냈겠지. 국가가 나라가 위기에 되든 나라가 망하든 친일파들이 앞잡이를 하든 전혀 상관도 없이 계속해서 지야 그냥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국민들이 죽든 말든 상관도 없고 지 앞가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 살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시원이라든가 쪽방에서 어렵게 공부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돈 모으면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배충들이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인간들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하나는 워마드 하나는 일배 아이고 자랑스럽다 아들 따라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싸우는 거지. 매일 일배랑 워마드 그냥 아들 딸이 싸우면서 너는 너 군대 갔냐 너는 애 낳냐 그러면서 머리 치다가 그냥 쉐이크 쉐이크 붐붐 쉐이크 하고 있고 옆에서 싸움 구경하면서 아 우리 편 이겨라 이겨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말해서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미 프로그램 다 끝났는데 근데 프로그램 엔딩 멘트 하는데 그것도 눈치를 못 가요. 뭐 유신 군산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면서 이미 엔딩 멘트 다 끝난 거를 인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고 말이죠. 근데 군산대학을 왜 무시해요? 못 배운 지금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 니 식이에요. 포렌식입니다. 얘 두뇌를 포렌식으로 다시 이렇게 복구를 해보면 여기는 세 가지밖에 안 옵니다. 연구. 연구 어떠? 맹구. 선생님 오셨군요. 아구. 하지마. 하지마. 이 3구가 나오는 겁니다. 얘는 지금 두뇌를 다시 한번 배워 병원에서 포렌식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이거는 고집이나 아집이 아니라 무식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함이 맹구, 영구, 맹구, 빠꾸, 삼구가 뭉쳐가지고 트리플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머릿속이 하수구수이기 때문에 그냥 쥐지, 닭이지, 막 똥이지, 벌레이지, 바퀴벌레이지, 왕과 오물 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인간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사회로 좀 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간들이 이제 사회 혐오라든가 여성 혐오 무슨 뭐 패드립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이제 일베나 워마드가 결합돼가지고 이제 그런 괴물이 되는 거거든. 워마드 충이 되는 거거든. 슈퍼 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런 애들은 매밖에 방법이 없어. 그걸 패야 돼요. 제가 아까 뭐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은퇴 얼마 안 남겨준 국어 선생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인간들은 두드려 패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안 때리면 누구라도 때려줘야 됩니다. 꿈속에서라도 가서라도 귀시야 되기를 그냥 예배당 종기세끼 때려줘가지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런 애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문재인 정부 막 하고 욕하고 봐봐요. 본인이 졌어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졌소. 그러면 이제 하루에 젖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그 양을 측정을 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 본인이 젖소다. 아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젖소의 젖을 짜면 그게 서울우유에 납품이 되는지 남양유업에 납품이 되는지 뭐 연세우유나 뭐 건국우유도 있으니까 그 우유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가 젖소니까 우리나라 우유가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젖소 수준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건 광우병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게 피아노를 칠 때 미만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만 치다 보니까 정신이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도 치고 파도 치고 레도 치고 다양한 그 계명을 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만 치는 이런 고집이 있거든요. 일배충, 워마드충 한 길만 가는 겁니다. 남성혐오, 여성혐오. 이게 이제 미만 치는 겁니다. 그 오마드에서는 남성혐오만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베에서는 여성혐오만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양강에서 부딪히니까 이게 이제 혐오의 시대가 도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남성을 또 성적으로 비하하고 그리고 싸우는 거죠. 여자들은 너 남자들 애 낳냐? 뭐 그 남자애들 애예요? 본인이 사랑한 사람 애지.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군대 안 간다. 군대 안 간다 결정한 건 남자들 아닙니까? 남자 정치들이 결정한 거죠. 그걸 가지고 싸우고 지금까지도 괴롭 머리 쳐잡고 흔들고 막 쉐이크 쉐이크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화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화에는 워마드와 일베가 거의 지금 교집합을 이룬 상태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빡 돌면은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호사모나 쿠미동 같은 애는 단순 무식해요. 단순 무식한 애들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런 애들처럼 잘못 변질돼가지고 괴뢰 그런 뇌세포가 발달한 애들은 얘네들이 돌아버리면 이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 사실은 유신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사회적인 혐오를 가진 이런 범혐오주의자들은 우리가 국가가 나서가지고 반드시 이런 애들은 조사를 해야 돼. 의학적으로 범죄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요주 인물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애들을 빨리 우리가 격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군대 안 간다고 버틴다고 군대 안 간다고 나 지금 아파요. 나 지금 모자라요. 나 힘들어요. 나 뭐 나 이거 보는 시청자들도 PC방 알바하고 이것저것 돈 벌이 다 하면서 갑자기 군대 가라고 하면 아프다고 찡찡대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옷 입고 똥을 싼다거나 오줌을 싼다거나 침을 젤젤 흘린다든가 갑자기 뭐 귀신이 보인다고 한다든가 뭐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족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와 언론사에서 빨리 사회적으로 격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보이스투에서 보면은 블랙 그 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성향 가지고 있는 형사가 정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이용을 당하고 함정에 파여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보이스투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혐오 범죄의 핵심적인 철제 그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전 전화한 사람이라는 거죠. 60, 70, 지금 전화한 70, 인간이야말로 진짜 보이스2,
보이스 원에서 모태구 그 저기 뭐 그 아주 그 모태 그 저 그 사회적인 혐오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뭐 정말 무서운 뭐 범죄 현상의 핵심적인 요소를 다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제 시대 태어났으면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18번 팔아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일왕한테 자귀를 받죠. 귀족 자귀를 받아가지고 백작 칭호나 이제 공작 공작은 안 받고 이제 백작을 주로 받는데 그래서 야마사키 백작 뭐 이런 칭호를 받아가지고 거의 이완용의 동급으로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네임밸류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해서 나중에 이제 한 10년 후에 총선 한번 한 자리를 노려볼 만한 아주 그냥 역적주의 역적의 그런 영광이 있고 이런 애들 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반면에 이명박 박근혜 사진 그리고 전두환 박정희 그 이승만 사진이 공동으로 붙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옆에 뭐 그 저기 저 일본의 아베 총리 사진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통신수길 그다음에 일왕 사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확실히 추정이 되고 있고 이런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일왕이 있는 궁 쪽으로 큰 절을 한 다음에 반자이를 외출만 해도 개연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따로 격리를 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따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 범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하고 아시아적인 범지구적인 우주 은하계의 가장 큰 위기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상당히 이 소신 있는 무식함 이 소신 있는 천박하고 추잡스러움이 우주의 기운을 움직여가지고 여기저기 음모론이 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지만 이런 인간들이 별창과 결합하면 이게 울트라 별창이 돼가지고 정말 이게 논리나 합리적인 그런 근거를 팩트 폭행이나 팩트 체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우격 다짐으로 몰상식하게 무식하게 그냥 물소 코뿔소의 풀로 바치고 그냥 나가는 그런 외구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얘는 외구질을 했어도 잘할 외구질인데 얘는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외구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 얘가 머리가 지금 이마가 아마 실제적으로 보면 이마가 까였을 거예요. 이마가 까여가지고 과거 외구 머리 상투 스타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아리가또 상당히 그 대단한 외구의 품성과 외모를 가진 그런 외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임진왜란 때 만약에 얘가 태어났으면 이순신 장군에게 아주 큰 위기가 됐을 것이다. 얘는 상당히 간사하고 몰상식해서 거북선에 대항해가지고 아마 G선을 만들어가지고 G선을 만들어서 앞에다가 MB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커다란 강철로 G 이빨을 만들어가지고 거북선을 콕콕 집어서 공략할 수 있는 작전을 쓸 수 있는 그런 간사함과 천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얘가 조금만 몇 평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임진왜란 때 G선, G선을 만들었다면은 큰 업적을 일으킬 수 있는 애인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외구의 품성도 가지고 있지만 오랑캐의 품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흉노와 거란과 여진족의 그런 피가 섞여가지고 정말 포악하고 아주 그냥 그 족에서 보면 용맹할 수 있지만은 잔인하고 흉폭적이고 거의 뭐 짐승보다 더 사악한 짐승보다 나을 게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외구들이 노략질을 할 때 이제 훈도시 이제 그런 그걸 입고 하는데 얘는 이제 망사만 입고 돌아다니지 땀띠가 돼서 많이 노략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는 이제 만약에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외구질을 했으면 한 달에 금 한 3톤씩은 노략질을 했지. 얘는 한 말 있으면 중국과 그 다음에 베트남과 인도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노략질을 할 아주 거대한 범세계적인 외구의 기대주였지. 근데 이제 운명의 장난으로 지금 와가지고 지금
좀 태어나가지고 네. 그게 안타깝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일본 시대 일본에게는 안타까운 인물이고 돼, 정말 위대한 외고로서 노략질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그 외라는 나라의 1년 예산의 수백 배를 벌 노략질을 할 수 있는 정말 천성적인 외고 앞잡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그러면 지금 태어났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으로서 이제 트럼프 앞잡이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트럼프와 앞잡이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그냥 궁뎅이 이제 빨아제끼면서 주둥이 똥똑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친일과 함께 친미를 통해서 트럼프와 일베의 저기 뭐 아베의 앞잡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아베를 지금 독도도 탐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앞잡이 역할을 해서 사실상 일제 시대 때 이완용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이름이 일본어로 나카사마 외구. 그래서 아베가 최초로 사실 이건 주질 않거든. 근데 이제 외구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나카야마 외구. 그래서 외구라는 그런 이름을 줘가지고 대대로 이제 너는 외구로서의 품격을 갖췄다. 그래서 아마 그 아베가 자위대를 이제 국군화 해가지고 일본 군화 해가지고 독도를 노릴 때 얘를 앞잡이로 세울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얘를 이제 나카야마 외구를 집중적으로 좀 국정원에서 감시를 해야 되고 얘는 정말 이제 천부적으로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얘 혈통을 막아야 돼. 그래서 얘가 이제 훈도시를 차고 아마 광화문에서 이제 칼을 들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베 스고이 스고이. 네. 그때 이제 국정원에서 잡아들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구 한 마리를 처단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유, 외구 한 마리가 정말 에, 이 외구 한 마리가 자, 오늘 외구 한 마리